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영상을 찍지 않고 이렇게 사무실에서 찍는 이유가 있어요. 제 차량이 지금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8대가 되었어요. 이 차량이 많아진 가장 큰 이유가 고객분들한테 제가 대차용도로 구매를 하고 또는 고장난 차량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이유 없이 차가 늘어났어요. 사실 오토바이 포함하면 10대가 있네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싶은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2005년식 그랜저 TG예요. 판매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정비업자인 걸 다 아시고 뭐 지금 차량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상태로 그냥 팔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차량을 리스토어를 싹 해서 필요하신 분한테 판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됐어요. 차량 수리 비용을 한 700에서 한 1000만 원 정도를 잡고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일반적인 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수리 부분은 제가 다 할 거예요. 외판의 도색, 실내 가죽 시트 부분, 핸들의 가죽 부분, 썬팅, 후방 감지기, 그 외에 이제 뭐 광택하고 실내 클리닝, 타이어까지 전부 다 교체를 해서 진짜 새 차 만들기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한 15년 정도가 지난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계산을 했을 때 가장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거예요. 차값 이외에 생각지도 않았던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뭐 운행하다 보면 하체에서 소리도 날 것이고 엔진에서 경고등도 뜨는 경우도 있을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미리 싹 수리해서 차를 판매하고 싶어요. 판매를 하되 지금 제가 완성이 된 시점에 엔카의 동년식의 차량 가격 중에서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팔게요. 그 대신에 누구한테 판매를 하냐 하면 그 차량이 정말로 꼭 필요하신 분, 금액이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저도 좀 시간이 좀 걸릴지도 몰라요.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보고 차량이 완성되는 모습을 영상으로 다 남겨놓을 거예요.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차량 상태랑 실내의 상태를 제가 다 보여드릴 테니까 거기서 아, 요 정도는 내가 도색을 해줄 수 있겠어 라고 생각되는 정비 업체분, 사장님들 그 부분을 수리해 주시면 간판 영상 크게 한번 찍어 드릴게요. 실내 가죽 시트 부분, 핸들도 좀 벗겨졌을 테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뭐 이 시프트 레버 같은 부분들, 썬팅이나 후방 감지기도 역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협찬을 받을게요. 후원을 받았다는 얘기를 꼭 이렇게 간판으로 이렇게 영상 찍어드리고 홍보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그냥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그 대신에 없다 그러면 제가 제 돈으로 하고요. 협찬해주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광택하고 마지막으로 실내 클리닝까지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협찬을 받을 거고요. 타이어랑 얼라이먼트도 협찬을 받을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사실은 제가 뭐 어떤 이득을 위해서 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는 차가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테고 그분들한테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일에 함께 해주실 업체 사장님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꼭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 차량 상태 확인하는 영상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랜저 TG 새차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차가 사실 대차가 계속 나가 있었어요. 이제 돌아왔고 이제는 더 이상 대차를 안 내보내고 이제 이 차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일단 차량 상태 먼저 한번 좀 뺑 돌아보면서 한번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게 원래 제가 가져올 당시에 차가 깨끗했었어요. 깨끗했었는데 대차를 나가다 보니까 여기 뭐 문콕도 심하게 있고 여기는 이게 최근에 긁었나 봐요. 누가 여길 다 긁고 반납을 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것도 말씀 좀 하시지. 이거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되게 서운한데 여기 뒷반바 쪽으로 가보시면 뒷반바는 정말 무수히 박았어요. 이거 여기도 찍고 여기 뭐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데 막 미세하게 기스들은 되게 많고요. 그 외에 외관 상태는 뭐 여기 몰딩 깨지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 트렁크 보자. 이거 진심 뭐니? 이건 무슨 차 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이게 사실 제가 이 차를 1년 중에 한 이틀 3일밖에 보질 못해요. 실제로 제 차인데 한 2년 정도 동안에 제가 이렇게 손님들한테 빌려드리고 했었는데 차 상태가 완전히 폐차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놨네요. 타이어 이거 새 거네? 와우. 이때만 해도 스페어 타이어가 그 차량에 껴있는 타이어랑 동일한 타이어가 끼어 있으니까. 자, 그리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보면 이런 데는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이게 다 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플라스틱류도 지금 벗겨지려고 하고
시트도 지금 이제 여기도 쿠션이 좀 죽었고 이런 데가 다 벗겨져 있어요. 지금 여기가 여기도 다 까졌고 이 시트는 다 다시 복원할 거예요. 실내에 타보면 지금 현재 현재 주행 거리가 149,389km. 제가 대차를 내보내면서 오죽하면 여기다가 이런 문구를 써보셨을까요? 이거 사용한 기름은 주유해 주세요. 기름을 넣으시는 분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솔직히 대차해 주면서 기름 내오시는 분들도 없고 받고 나서 얘기도 안 해요. 이제 대차 안 해. 그리고 여기 실내에 보면 이런 이 센터 표시화 부분도 오래된 표시가 나요. 이렇게 막 좀 이 플라스틱료가 좀 벗겨지고 하는데 신품이 나온다면 신품으로 다 교체를 하고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면 복원을 해야겠죠. 핸들 복원 당연히 해야 되고 요건 무조건 해야 되고 썬팅이 지금 색이 굉장히 많이 바랬어요. 이 유리들에 있는 요 썬팅지 다 벗기고 다시 작업을 할 예정이고 앞유리도 열차단 필름을 다시 한번 입힐 예정이에요. 뭐 언제적 블랙박스인지는 모르겠는데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것도 블랙박스도 제가 신품으로 장착을 할 거예요. 실내도 여기 때가 어마어마해요. 이런데 새카만데 이것도 다 실내 클리닝 할 거고 이런 건 괜찮나 이런 건? 오 이건 잘 들어가네. 와 땡큐 돈 굳었어. 썬루프는 작동 되나? 짜자잔 이건 수동이구나. 썬루프는 작동 잘 되고 바닥에 매트 실내클리닝하고 매트도 신품으로 바꿀 거예요. 가죽 시트 실내클리닝 매트 전부 다 당연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작업을 정말 단기간 내에 작업을 끝내서 영상을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저도 현장에서 돈 벌어야 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하는 중간중간에 작업을 하고 업체와 조인이 되는 경우에도 그 업체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요거를 차량의 컨디션을 체크하기 위해서 시운전을 한번 할게요. 시운전하고 차량을 리프팅해서 차량의 하부 부분 그리고 엔진 쪽 부분 어떤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지 점검을 다시 한번 좀 해볼게요. 이제 시운전 현대 출신이니까 한번 이 차량의 느낌을 한번 좀 봐봐. 아 그리고 이거 참 부품 나오나 이거? 이거? 네 그럼요 다 나오죠. 네. 이 슈바가 다 돼서 이렇게 말캉거리는 거 아니야 이거? 네 맞습니다. 맞지? 제가, 예. 타보니까 이게 좀 슈바가 4개가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얘가 슈바 어퍼함이 달려있나 이게? 어퍼함 달려있습니다. 이거 어퍼함도 문제가 많았었는데 옛날에? TG, NF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다들 어퍼함들이 문제가 많죠. 볼이 예, 많이 깨져가지고 슈바 소리도 난다 이거. 네. 덜그럭덜그럭 하는데 브레이크도 밀려. 원래 이렇게 밀리나? TG들이 좀 밀려서 옛날에 ABS 모듈 리콜 한번 들어갔었는데 이 차도 해당되는지 모르겠네. 아 그래? 근데 웃긴 건 ABS 경고등이 들어와야지만 바꿔줘요. 아 경고등이 안 들어오면 들어오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손 끊어. 14만이면 이제 타임벨트 갈 때도 된대. 한 번도 안 갈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현대에서는 한 7만, 8만 정도면 갈아라 그러는데 갈았을지도 몰라. 근데 찝찝하니까 아예 갈고 워터펌프 발전기는 새 걸로 바꿔주는 게 낫겠지? 가다가 퍼지면 안 되니까. 네. 이게 뭐 플러그가 다 됐는지 뭔가 출력이 원래 얘 출력이 아닌 것 같아. 하루 타고 그 다음부터 한 번도 안 탔거든. 그런 차가 또 한 대 있잖아 우리 가게에. 젠쿠. 한번 운전 한번 해볼게요. 중과장이 보니까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확확 밟아야 되는구나. 잘 나가는데? 잘 나가?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거야. 사장님이 워낙 좋은 차만 타시니까. 아니야 젠쿱 있다니까. 발전기 아예 신품 교환하고 발전기는 난 항상 좀 짜증나더라고. 언제 퍼질지 모르니까 꼭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 발전기 같은 거는 전초 증상이 없으니까. 그치 그치. 네.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천천히 올라가 하면요? 제 쇼바하고 웬만한 저 바퀴 잡아주는 암들은 교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네. 여기 한번 떠서 차 상태를 한번 보자고. 줄지는 않아.
미션에 썩었는데. 그리고 이 차가 내가 복원을 하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부식이 없어. 깨끗하네요. 여기에 보통 부식이 쇼바 요 마운트짜리 요 자리가 보통 부식이 있는데 약간은 있는데 거의 없는 상태라 복원을 할 가치가 있고 여기에 이걸 보면 마운트가 터진 거야. 예. 그치? 엔진 마운트가 지금 터져가지고 주저앉는데? 주저앉았고 주저앉은 자리에 이 액상 액체봉이 마운트에 액상이 일로 터져서 일로 흘러내린 자국이 있는 거 봐서는 엔진 마운트는 완전히 사망 상태. 뭐 벨트 당연히 뭐 바꿔야 되고 요 발전기가 나는 이게 좀 수명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교체를 하고 점화 플러그 코일 한 번도 안 바꾼 거. 그러니까 이거 얘도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교환하고. 네. 내 냉각수가 색깔이 장난 아니야. 플러싱 한번 해. 이거 플러싱 해야 될 것 같아. 이 냉각수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오일은 거의 안 새네. 앞에 이거 KM 스프로켓이 지금 배기 스프로켓만 있고 흡기 스프로켓은 체인으로 연결됐을 거야. 그래서 체인을 바꿔주는 게 좋을 거야 아마. 라이트 어떻게 하지? 이거 새 걸로 바꿔야 돼? 복원을 해야 돼? 복원하는 비용하고 새 거 비용하고 한번 뽑아봐서. 복원을 하면 공돌이가 공짜로 해줄 거고. 아. 공돌이가 공짜로 해줄 거야. 그치 공돌아? 공돌아 부탁해. BM 타는 공돌이. 아씨 에어컨 잘 나오나 봐. 막 물이 뚝뚝 떨어져. 마운트 어차피 네 개 다 바꾸기로 한 거니까 바꾸고. 아 차가워. 이거 뭐 알루미늄이네 얘네들? 예. 뭐 한번. 와 비싸 보이네. 이런 데는 약간 부식 진행되고 있네. 이건 링크 종류, 어퍼암, 뭐 하체, 쇼바 전체 다 교환해야 되고. 와 이거 한번 풀으려면 풀는 사람이 되겠는데. 다 녹났고. 보지 마. 그냥 다 바꾸자고. 걔네들은 다 바꾸는 걸로 해. 그냥 안 보고. 어차피 바꾸려고 마음 먹었고 이런 부식 있는 자리만 좀 언더코팅제로 마무리 해주고. 뭐 허브베어링 소리나 그런 건 특별히 안 났었어. 네. 그러면 아예 뒤쪽은 부품을 싹 다 바꾸고. 워플러 이거 와씨 구멍은 안 났는데. 이거 풀으면 다 부러질 거 아니야 이거. 어디서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바꾸면? 여기요 형. 아니 그거 부러지지 않겠어? 그래도 잘 풀려? 아 잘 풀려? 와 깔끔하네 이거. 오늘 당장 바꿔도 하나도 안 아까운 상태. 브레이크 패드 디스크는 다 신품 장착하고. 그러면 하체는 어느 정도 정돈이 되지 않을까? 하체랑 엔진룸 쪽은? 전체치리 문제네. 전체치를 협찬해 주실 분 없나요? 엠바랑 뭐 하체 부품도 주문하면 얼추 부속값만 100이 훌쩍 넘어가게 했는데? 그 작업비 들어가면 뭐 200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엔진룸 쪽에 뭐 발전기 바꾸고 뭐 벨트 바꾸고 타임벨트 바꾸고 오일 루인에 이거 좀 바꾸고 부동에 플러시하고 오일류 바꾸면 그것도 한 동백만원 훨씬 넘게 나오지. 그럼 한 300만원 400만원 쓰는 거야. 전체 칠하고 그것만 해도 한 700만원 부속감만 해도. 아니 작업비 포함해야지. 당연히 우리도 작업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그렇죠. 우리의 작업시간을 무시하면 안 되지. 결국은 그것만 해도 700 가죽 시트랑 뭐 썬팅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1000만원이 내가 봤을 땐 넘으면 넘지 미만으로 나오진 않을 것 같아 전체적인 비용이. 아무튼 뭐 시작한다고 떠벌려는 났으니까 시작을 해야지. 제일 처음에 뭐를 해야 되지 그러면? 엔진을 내려놓고 내려서 하게? 네 멤버 어차피 같이 그냥 내려버리면 되니까. 아 난 원래 엔진 안 내리고 할까 생각했었는데. 안 내리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작업은 다 됩니다. 어떤 게 더 편할 것 같아? 내려놓고 하면 세척부터 해가지고 좀 더 깔끔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작업을 내리고 하자고. 그러면 내리고 하고 이거 그러면 앞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리어 쪽 하체 수리하고. 리어는 어차피 멤버 채로 그냥 내리면 되니까. 그치. 내려놓고 작업하면 일단은 그걸 먼저 해야겠네. 라이트는 전체 칠할 때 보내면 되겠다. 대충 이 작업의 순서를 만들어야 되니까. 실내를 먼저 하고 전체 칠을 할까? 전체 칠하고 실내라는 게 맞지. 그렇죠. 실날리니까. 실날리니까. 네. 그리고 썬팅하고. 아씨 다 해놓으면 내가 갖고 싶겠는데.
내가 시운전하고 부품 주문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품 목록들을 일단 1차적으로 다 뽑았어요. 부품 가격이 대략 한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왔더라고요. 부품값만. 물론 이제 작업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아마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작업의 대략적인 계획은 쇼바는 쇼바대로, 그리고 엔진은 엔진대로, 타임벨트는 타임벨트대로 해서 모든 소모품들을 한꺼번에 내린 상태로 싹 교환을 하고, 먼저 전면부부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면부 쪽 멤버, 리어 멤버랑 그 뒤쪽에 해당되는 부품들을 같이 교환을 할 거예요. 부품은 내일 오후에 물건이 온다고 하니까 부품 오는데 또 영상을 찍어보고 일단 작업을 오늘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엔진 탈거부터 시작해봅시다. 어차피 양쪽 똑같은데 이쪽도 찍을 필요 있어요? 똑같은 작업이라. 바닥에 저 카펫 있는데. 아, 그 하나 깔아놓으면 좋은데. 깔고 하자. 새 거 있거든 위에. 예. 브레이크 다 됐지 이거 패드? 네. 아니요. 패드 앞에 건 다 안 됐어요. 근데 여기 넣었었어. 제가 이거 바꾼 거예요, 저번에. 동생이 빌려줬을 때. 아. 제가 가서 애프터 이거 패드만 갚았어요. 근데도 많이 달았는데? 어? 이것도 많이 달았어? 이거 떠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야. 근데 바깥쪽도 많이 달았는데? 근데 이렇게 빨리 난다고? 야, 이거 사고 치고 나면 줄 때 가슴이 아프겠는데? 딱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 드리면 좋아하겠다.
아 근데 이거 산수 센서 보통 한 8만 10만이면 산수 센서가 이미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좋긴 한데. 근데 현대 거 그렇게 안 비싸지 않나? 현대 거는 그렇게 안 비싸기도 한 5-6만 원? 싸네. 수입차 30만 원씩 하거든. 5-6만 원이면 그냥 이것도 바꾸자. 그러니까 산수센서를 바꾸게 되면 연비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만 이상 되면 무조건 교환을 하는 걸 추천을 해요. 아예 같이 주문을 해야겠어요. 이왕 하는 거면 깨끗하게 하자. 나중에 추가적으로 좀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줘야 의미가 있지 않겠어? 물론 내 지갑은 울지만 적금 해약했어. 진짜로 펄스는 한번 청소해줘야겠다. 이게 고장나는 것보다 사실 쇳가루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 펄스 제너에다가. 근데 나 벨트 이렇게 나가는 거는 처음 보는데? 어디 닿나? 그런 것 같아. 그치, 이게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데 보통? 엔진집이니까 그 새청류 냄새가 어마어마하게 나잖아. 문을 딱 여는 순간, 아, 내가 기름쟁이 맞구나. 그게 너무 향긋한 거야. 내가 기름쟁이가 된 게 너무 좋았거든. 이제는 기름 냄새가 나면, 아, 이거 환기가 안 되나, 씨. 왜 이렇게 냄새가 나? 라지테 이게 압냐, 근데? 이게 냉각이 돼? 한 이만큼씩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런 데는 부식이 조금씩은 있네. 양호하지? 난 부식이 제일 걱정돼. 장고장이야, 뭐, 수리해두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뻘이 있어, 뻘이. 낄 때 세척해서 껴야 될 것 같아. 네, 세척 싹 해가지고. 이거 그냥 끼면 이 뻘이 또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가져가시는 분이 진짜 한 10년 사고 없이 이 차 가져가서 돈 많이 벌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면 행복할 것 같아. 가져가서 돈 벌었다 그러면. 그러니까 요 두꺼운 선이 세르모다. 세르모다라는 표현을 쓰면 또 뭐라고 하겠지? 세르모다가 아니라 뭐지? 아 스타트모다. 이제 원래 이름도 몰라. 씨. 염장 세르모다가 원래 이름이 뭔지 알아? 시동 전동기. 와, 씨발 기동 전동기. 시동 전동기로 저는 배웠었는데. 처음 배울 때. 와, 씨. 와, 뜻밖인데? 세르모다가 뭐예요?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먹었어. 나는 헤또가 뭐예요? 그래서. 실린더 헤드는 분명히 배웠는데. 헤또. 저 헤또 내려. 사장님, 헤또가 혹시 실린더 헤드를 말하는 건가요? 뭐라고? 헤또가 실린더 헤드를 말하는 거예요. 헤또 내려, 이 새끼야. 어차피 전체 칠할 거라. 이런데 기스 나도 상관없어. 그렇죠. 다 다시 칠할 거야. 이런 부담 같지만 망치로한대 때려볼까? 지금 아직은 방금 있어. 아 그렇지. 아 때리면 안 돼. 근데 기스 나는 건 상관없어. 또 이거 휀다답게 안 씌운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수입차는 쓰면서 국산차는 안 씌우는 거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아니 나한테 수입차도 안 씌운다고. 씌워. 씌우는데 얘가 필요 없을 때는 안 씌우거든. 아, 댓글 무서워서 유튜브 못하겠어. 어떤 때는 멘탈이 막 무너져서 유튜브 그만두고 싶다니까. 아니, 저거 하나가 저기 걸려있다니까? 아, 멤버랑 같이 내려오지. 네, 멤버가 같이 내려오지. 아, 나. 아무가 이게. 같이 내려오지. 아, 왜 이렇게 버벅대지? 아, 내가 BM은, BM은 좀 아는데. 되게 자꾸 헷갈려. 아, 멤버랑 내린다고 아까부터 계속 설명을 하는데도 이해를 못해. 이거 파워는 계속 아까부터 그 얘기하잖아. 이게 BM을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감이 떨어진 거야. 아니 BM은 좀 아는데 이게 마운트를 딱 풀으면 터지니까. 쳐져버리거든. 그래서 여기에 납작한 거 하나 대고 운전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롱. 아, 이거 완전히 죽었네. 참. 야, 이렇게 나가냐? 아니, 뭐, BMW들도 다 이렇게 죽으니까. 엔진 마운트인데, 와, 물 떨어진다. 오, 씨. 이게 액체봉 입식 마운트라고 해서
이 안에 러버 마운트 안에 액체를 집어넣은 타입이에요. 이거는 이미 액체가 다 터지고 고무도 찢어지고 이러니 뭐 진동을 흡수할 수가 있나. 이거 보니까 키가 나랑 비슷한데 있어야 돼. 나는 여기 다 올라가야 되거든. 다 올라가야 되는데 한 칸은 내려가서 이래. 이게 우리의 키 차이야 이게. 이 한 칸이 키 차이야 이거. 와 씨발 이거 깔고 가. 필요 없어? 아이 생각보다 재밌어. 지태야 고마워. 지태 고마워. 완전 잘 쓰고 있어. 오케이. 아 이게 댐퍼가 깨지면서 벨트가 이렇게 됐나 봐. 여기 보면 이 벨트 이렇게 찢어져 있거든. 이게. 이 내부의 부트랑 요런 스펀지까지 전부 다 통으로 교환하고 여긴 WD 오늘 미리 뿌려놔야겠다. 이거 안 빠질 것 같아. 뭐 잘 나오네. 괜히 오버해서 WD 뿌리고 그랬네. 쪽팔리게. 야 진짜 이거 수리해 놓으면 갖고 싶겠다. 어? 저도 신청할까 봐요. 야, 그러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 되잖아. 아 씨. 지금 현재 발전기의 상태는 문제는 없지만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부품이기 때문에 아예 이거는 신품으로 제가 주문을 했고 그냥 교체를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카바도 주문한 거지? 네. 타이밍 카바. 카바 한번 갈은 거네? 교환한 거 같아. 했어도 해. 댐퍼가 달았어. 나 이거 처음 봐. 벨트가 왔다 갔다 했나 본데. 오. 넘어갔다. 와. 이거 봐. 댐퍼 고리 빼쪽해. 네. 와. 이게 어떻게 댐퍼가 달아버리지? 새 거 오면 비교해보면 확실하지? 야. 씨. 죽이는디? 쭉쭉쭉쭉쭉쭉 빼기. 워터펌프. 네. 베어링 다 새 거야. 할까 말까 그러면? 근데 뜯은 김에. 대단 김에 앞에 거는 내가 한번 빼봤어. 뒤에도 내가 갈았나? 안 가실 것 같아. 그치? 내 성격에 갈았을 리가 없지. 네. 가스켓 여기서. 와 가스켓이 부들부들해. 아직 짱짱한데? 옛날에 베타 엔진을 보면 이게 늘어나서 착착착착 소리 났었거든. 두 칸으로 해놨구나. 옛날에 아마트 XD 같은 거는 갈아줬다는데. 내가 많이 갈았어 그거. 네. 이거 봐 5일 때 닦이는 거 봐. 아니 어디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일하다가 안마방을 가면 어떡해. 저 완전 나쁜 놈인데. 이거 다 찍고 이 몇만 뷰가 나올지 몰라. 아, 그래요? 작업 중 안마방을 가. 엄청난 공격을 당하는데 빨리 저 탈모하러 가. 야, 말았어. 모플론 괜찮나? 총매야 두 개야? 네. 세 개야? 세 개. 헐. 바꿀까? 굳이. 모플론까지. 일단 이거는 좀 고민 좀 해보고.
부품가게 하나가 일로 다 이사 온 것 같아. 이 차는 제가 작업하면서 아예 정품만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지금 부품을 주문했고, 요 카바는 어셈블리로 이렇게 통째로 교환하기로 했어요. 이게 커버를 통째로 교환하는 게 훨씬 더 예후가 좋아요. 나중에 작업 끝나고 나서 상태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이건 뭐지? 아, 이건 쇼바. 처음에 제가 예측했던 거는 부품값이 한 100만 원 좀 넘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현대 부품 영수증이 이만큼인데 전부 해서 한 250-70만 원 정도 부품이 나왔고, 이거 뭐 부품은 당연히 뭐 부속가게에서 협찬을 해줄 리가 없죠. 제가 다 현금 주고 사는 거고, 제가 얼마 전에 적금이 끝난 게 있어가지고 그 적금 끝난 걸로 이차 작업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농담인지 아나 본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해야겠네. 자, 이제 부품이 온 거 중에서 먼저 쇼바를 먼저 교환을 하려고 해요. 일단 앞쪽 먼저, 아이고 씨, 쇼바 마운트, 스프링 패드라고 흔히 하죠. 스프링 패드 어퍼, 이게 어퍼 쪽 두 개, 어퍼 두 개, 요거 로어, 스프링 패드 로어. 우리가 흔히 쇼바를 교환한다고 하면 이 쇼바 이 안에 있는 내용물, 요 스트럿, 스트럿이 교환이 되는데, 요 스트럿 말고도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 중에서 요런 고무, 먼지가 유입되지 말라고 있는 고무, 그리고 위쪽 패드, 여기 밑에도 패드가 있거든요. 얘는 없네? 여기 없지? 여긴 있는데? 로어? 아, 이건 리어구나. 이건 리어네. 아, 여기는 밑에 패드가 없네요. 여기 위에만 고무가 있고, 여기 보면 쇼바 마운트, 요런 부품들을 전부 다 교환해야 되거든요. 범퍼 러버, 이게 리어인가? 이게 프런트 맞지? 부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막 정신이 없네. 일단은 먼저 얘 분리하고 하나씩 조립하면서 부품 소개를 해야겠다. 됐어. 와, 아직 살아있어. 요맘때쯤에 수입차들을 가져오면 죽어있거든? 네, 근데 올라오는 게 확실히 새 거랑 비교해볼까? 아이고, 네, 느리네. 들어왔잖아. 됐어. 이렇게. 자, 한쪽 완성했고. 아, 더워. 와, 씨, 에어컨을 왜 안 켰지, 오늘? 아침에 추우니까 주력이 안 켠 것 같아. 준혁이의 컨디션대로 돌아가는구나. 저건 나쁜 놈들인데요. 자, 고무 댐퍼. 요거는 밑에까지 얘가 닿았을 때 얘가 먼저 충격을 흡수해주는 고무예요. 쇼바가 완전히 내려갔을 때. 그리고 요거는, 숨차. 얘는 이 쇼바 요 안에 오일실이 있기 때문에 이 오일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얘가 이렇게 먼지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이 덮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되면 얘네들이 이렇게 좀 상태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바꿔주는 게 좋아요. 이게 하나하나 구성품들을 보면 그렇게 비싸진 않지만 또 합쳐놓고 보면 또 금액이 만만치 않죠? 응? 아까부터 좋아요. 응. 두 번째 하는 작업이니까. 오케이. 슈바 두 개. 아씨. 자, 이제 앞쇼바 두 개를 이렇게 조립해 놨어요. 두 개에서도 차이가 나네. 그래서 시우저 할 때 이쪽 조석 쪽에 소리가 좀 들어. 아, 그래? 네. 그런 걸 느꼈단 말이야? 나 귀가 안 들려가지고. 로커한 카바는 여기 신품. 이게 얼마야? 5만 얼마입니다. 이게? 네. 가스켓 포함한 게? 탄소 센서가 비싸구나. 잠바 커버 여기 있다. 잠바 커버라고 적었네? 잠바 커버 좌측 49,720원인데 부가세가 들어가면 5만 원이 좀 넘네. 5만 한 4천 원? 뭐 그 정도. 요거 하나가. 참고로 수입차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가 플라스틱으로 된 게 한 50만 원 정도 하니까. 얘가 싼 건지 수입차가 비싼 건지 모르겠는데
나는 하여튼 놀라울 따름이야. 이게 5만 원이라고 한 게. 야, 새 거 좋다. 야, 이거 기능사 시험 보는 거 같아. 자격증 시험 볼 때 이 에어 연장이나 그런 거 못 쓰니까. 지금 이 스탠드의 위치가 내 키랑 안 맞아. 어우, 눈높이 정비. 점화 플러그를 장착할 건데, 자, 확인하고, 요거는 네열 그리스예요. 네열 그리스를 바르는 가장 큰 이유는 플러그에 고착을 막기 위한, 너무 많이 바를 필요는 없고요. 플러그에 고착을 막기 위해서 그리스를 발라서 조립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타자가 힘들어져요. 보통 플러그를 조일 때, 예, 규정 토크들이 여기 써 있어요, 플러그에. 여기에 안 써 있나? 안 써 있네? 여기 써 있구나. 여기 보면 토크를 써놓지 않고 어떻게 써 있냐면 손으로 이렇게 플러그를 돌려서 엔진에 끼우고 플러그 렌치를 이용하여 2분의 1, 3분의 2만큼 더 돌린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다 조여졌을 때 보통 이만큼, 180도 정도. 조금 더 조일까? 약간 나는 이게 약간 오버터크를 좋아해. 코일은 한 10만 킬로, 10만 킬로 좀 넘으면 갈아주는 게 좋지. 보통 제가 손님들한테 권장하는 거는 흡기 매니폴드가 뒤쪽에 있기 때문에 매니폴드를 탈거해야 교환하니까 플러그를 갈면서 코일 값이 아깝다고 하면 뒤쪽 것만이라도 일단 새 거를 끼고 조립하시라고 하거든요. 앞쪽은 나중에 교환하기 쉬우니까. 근데 제일 좋은 거는 6개를 다 교환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신품 끼웠으니까 이제 코일 새 거 끼우고. 야, 이거 궁금해. 작업 다 하고 차 성능이 어떨지. 솔직히 약간 기대돼. 많이 기대돼. 빨리 운행해 보고 싶어. 펌프 어세이 코란트 워터 펌프. 이게 타임벨트가 워터펌프 포함해서 전체가 한 30만원 들어가나? 40만원 들어가죠. 40만원 들어가? 와우, 많이 들어가는구나. 많이 올랐다 이게. 그러니까 수입차보다 그건 비싸네. 근데 품질이 좋아. 말이 40만원이지 수입차 이 정도 품질이면 더 비쌀 거야. 솔직히 현대차 내가 봤을 때 깔 게 별로 없어. 난 안 타지만, 감성이 없어서 안 타지만 솔직히 차 진짜 잘 만들어. 가만히 있어. 자, 이거 워터펌프 볼트가 제가 채울게. 어설퍼 보였나 보지? 어설퍼서 쫓겨났어. 나도 옛날엔 잘했어. 기가 하나 빠졌구나. 어? 워터펌프에 있지 않을까? 손으로. 어, 빠지네요? 아, 내 힘이 좋아. 네, 압력이. 아, 이게 실차에서 하려다 보니까 여기 본드를 발랐었나 보다. 가스켓 자꾸 떨어지니까. 저희 근데 실차에서 해도 안 바르는데. 나도 안 발라. 난 갈수록 이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장갑을 끼고 일을 못하겠어. 야, 이 댐퍼 뿌리 한번 봐야겠다. 와, 이거. 댐퍼 어떻게 이렇게 달았지? 타임벨트 갈기 전에 아마 이런 손상이 있었고, 작업자가 발견을 못하고 그냥 벨트를 갈은 것 같아. 그럴 수 있어. 어, 이게. 그러지 않고서 그렇게까지. 어? 잠깐만. 이거 댐퍼 뿌리가 다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종류 아니야?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요?
근데 벨트가 아무렇지 않게 걸렸을까요? 오, 이게 근데 외경이 다르잖아 이거. 벨트가 그냥 놓을 텐데. 어떻게 된 거지? 이게 뭔 착걸 갖다 꽂아 놨을까? 이게 원래 품번대로 주문한 거니까 얘가 잘못됐을 리는 없고. 미스테리네 이거. 이건 무슨 착건데 여기 들어가 있는 거지 이거? 이건 수류탄 핀. 뽑으면 터져요 이거. 터진다니까. 여기 타임벨트의 장력 조종하고 방향을 바꿔주는 오토 이 텐셔너, 그리고 얘는 오토 텐셔너. 그래서 벨트를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을 얘가 해주고, 얘는 여기서 당연히 벨트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을 하죠. 이거는 타이밍 스프로켓. 여기를 항상 확인해 줘야 돼요. 요즘 차들은 그런 케이스가 적은데 옛날 차들은 여기 키자리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이 잘못하면 크랭크샤프트까지 손상을 반달키 여기 들어가거든요. 여기 먹어버리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확인 항상 해줘야 돼요. 키자리 이런 키자리 들어가는 데는 그리스를 좀 발라주는 게. 이거는 타이밍 벨트 아이들러. 아이들러는 여기에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면서 벨트의 장력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와, 이거 뭐 공부생들 그 자격증 공부 시키는 것 같은데 그만 설명해야겠다. 벨트는 항상 내가 봤을 때. 그치. 예. 방향이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엔진은 항상 시계 방향으로 돌고, 그래서 보통 내 몸 쪽으로 이렇게 글씨가 정확하게 보이게 거꾸로 이렇게 보이면 안 되고 이 방향으로 해서 장착하는 게 맞아요. 그러네. 그냥 놔주세요. 응? 그냥 제가. 야, 그냥 혼자 하는 게 편해. 여기만 잡아줄게. 그러면 요 놈만 잡아줘도 별로 도움이 안 되나? 쓸 게 없는 거야? 텐셔너를 왜? 수류탄 핀 뽑아서. 뭐가? 수류탄 핀 뽑아가지고 터질까봐. 아, 이게 없을 때 뽑으면 터지고 얘가 있으면 안 터져. 이게 잡고 있는 거라 타임벨트가 딱 끊어지면 이게 올라오면서 뻥 하면서 엔진이 박살나는 거기 때문에. 그치? 정확하고. 나이스. 이게 원래 샌드블러스터로 닦으면 잘 닦이는데 안 보여. 이제 이런 부품은 사실 사용상에 문제가 있는 부품이 아닌지라 교환을 하기는 조금 아깝고, 그래서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아연 스프레이 뿌려주면 깨끗해져요. 새 것처럼. 자, 새 것 같죠? 이렇게. 물론 새 거가 더 깨끗하긴 한데 내구성에 문제가 없는 부품이니까. 벨트가 총 3개네. 타이밍 카바. 카바는 새 거를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케이스가 약간 변형이 되기 때문에, 이 변형된 케이스 때문에 소음이 약간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진 소음을 더 최소한으로 줄여주기 위해서 카바는 웬만하면 새 거 써주는 게 좋아요. 재생발전기를 쓸 것인가, 신품발전기를 쓸 것인가. 정품발전기 신품 쓰기로 했어요. 신품 알터네이터.
어? 얼터네이터가 이게 원A가 아니구나. 자, 이거 정품이에요. 요거 한번 끼면 한 10년 탈 거예요 아마. 얘는 원A가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원A가 빠졌네. 개량이 됐다고 하기에는 원가 절감인데, 그치? 이게 원A가 있는 게 아무래도 더 좋은데. 아야, 아 계속 부딪히네. 손으로 못 걸어? 손으로, 뭐야, 안 되겠다. 아, 내 20대 때는 손으로 이렇게 계속 걸었거든. 저도 미션 이렇게 들고 있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엔진 이렇게, 아이씨, 아이 뭐 이런 얘기야 뭐. 아, 요거 현대 저 부품값 입금해 줘야 되는데 내가 아까 바빠가지고 깜빡해가지고. 돈은 내가 지난달에 그 적금 만기 돼가지고 예수 중에 한 한 200만원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 돈이 있습니다. 아, 오토바이를 바꿀까 차를 새로 살까 고민했었는데. 없어요. 그러지 말아요. 아, 조금 더 숨겨놓은 거 있어요. 송금 알려. 까톡! 안 와? 아, 진동이었구나. 비상금 믿고 저거 작업한다고 하긴 했는데, 저 차 팔아서 메꿔야지 뭐. 350만원 정도 받을 것 같은데. 이미 들어간 부품값이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거, 아, 작업비는 고사하고, 전체 칠하고. 아니 이게 통 알루미늄이었는데 알루미늄이 비싸니까 알루미늄을 여기만 넣고 여기는 금속으로 쇠로 마무리했으니까 이게 같은 강성이 나오려면 알루미늄이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거든. 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거든. 이걸 내가 한 손으로 못 들겠고 이건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든단 말이야. 와, 이거 내려놓고 작업하니까 쉽네. 활. 어우, 씨. 활처럼 생겼다고 해서 활대. 스테이빌라이저 파. 그냥 이건 대통체로 바꿀 거예요. 요거 고무만 나오긴 하는데, 통째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좌우의 밸런스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예요. 오, 괜찮은데? 디스크랑 다 바꿔놓고, 얘를 그냥 쓰기도 그렇고, 성능에 큰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러면 이거 그냥 재생하고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안에 브레이크 오일 쪽 실이나 그런 부분을 다 신품으로 교체한 리페어 제품이 있으니까 그 제품으로 교환을 하고 장착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브레이크가 어차피 좀 밀리는 브레이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브레이크 계통을 다 신품으로 장착을 해서 브레이크만큼은 그래도 오래된 차 같지 않고 잘 듣는다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20대 때였던 것 같아요. 저 26, 27살? 네. 캘리퍼를 교환을 하고
에어가 안 빠지는 거야. 아무리 해도 에어가 안 빠지네. 에어 빼는데 하루가 걸렸어. 그러다가 나중에 봤더니 캘리퍼 반대로 꽂았더라고. 에어는 위로 올라가잖아. 이게 왜 빠져?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피스톤 꼭대기에 에어 빼는 데가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바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알아. 캘리퍼 방향은 에어 꽂는 데가 위로 올라가는 쪽이 무조건 방향이니까 이렇게 장착되잖아. 이 저쪽으로 이 장착돼 디스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는 운전대, 얘는 조수대. 응? 아 얘는 R 써있네. 누가 댓글에 그냥 팔고 새 차 사래. 아니 누가 그거 몰라서 그러나? 의미를 두는 거지. 리어 멤버도 리콜이 있는 건 아는데 그것도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 관통부시가 아니면 안 되는데 관통부시가 아니잖아. 그래서 나중에 영상 찍으실 때 그 얘기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얼마였지? 5만 몇천원. 얘도 그리스 다 발라져 있네? 근데 얘네들은 5만 몇천 원인데 수입차는 왜 30만 원씩 하는 거야 이거? 그래서 중간 거품이 많지 않나. 응? 보통 수명이 한 8만 킬로 정도가 산소센서의 수명이라고 봐야 돼요. 전단 산소센서를 교체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연비 향상이에요. 연비가 상당히 향상이 되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는 저도 왜 권장을 안 했었냐면 가격 자체가 개당 30만 원이 넘어가요. 그리고 작업비 들어가고 나면 너무 많은 비용을 쓰는데 거기서 약간 절약이 되는 그 연비의 차이를 강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이 산소센서 가격이 한 5만 원 좀 넘는 가격이었고 작업비 포함해도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닌데 뭐 1년치 연료비를 생각하면 교환하고 타는 게 가장 좋겠죠. 새 건 언제나 좋아. 진리야. 돈이 드는 게 문제지. 자 이제 너클이 어디 갔지? 우와 여기 있구나. 우와 아씨 안 들려. 이렇게 고쳐서 타본 적 있어? 사실 정비를 시작할 때 이 정비가 너무 좋았고 자동차가 너무 좋아서 야 내 차를 내 손으로 고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면서 정비를 시작한 건데 개똥이나. 디스크 프론트 휠 브레이크라고 써 있고 품번이 두 개가 같은 걸로 봐서는 디스크가 좌우가 없다는 거겠죠? 요거 스테빌라이저 링크 요 슈바 하우징에 이렇게 장착이 돼서 얘의 움직임과 동시에 같이 움직여주는. 우와! 아. 트랜스미션 마운트는 깨져가지고 교환을 하는 거고 깨진 것도 깨진 거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마운트 자체가 아래로 처져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진동 흡수를 못해요. 그래서 신품으로 교체를 하는 거예요. 총 4개의 마운트가 있는데 엔진 마운트, 반대쪽에 미션 트랜스미션 마운트, 그리고 앞뒤에 달려있는 롤스 마운트, 프런트 롤스, 리어 롤스 마운트라고 해서 엔진이 이렇게 롤 방향으로 움직인 거를 잡아주는 마운트가 롤 마운트. 그 양쪽에 엔진 미션 마운트가 따로 들어가서 총 4점씩 마운트라고 얘기하면 돼요. 진동을 흡수하고 차량의 운행 질감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얘 풀면 엔진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오우, 벌써 딱 내려가는데? 엔진을 어떻게 받쳐줘야 되지? 살짝만 내려줘. 잠깐만. 잠깐만. 됐어? 많이 안 쳐졌네? 많이 안 쳐져도 이 탄성이 다르니까. 프런트 멤버의 뒤쪽 롤스 마운트. 엔진이 앞뒤로 돌아가는 이 회전 진동을 잡아주는 마운트. 아씨, 옛날에 실차에서 어떻게 바꿨냐, 이거? 우리나라 차 정비하는 분들 되게 존경스러운 게 이런 거 되게 쉽지 않거든. 되게 어려웠거든. 근데 이거를 실차에서 다 하더라고. 옛날에 대형차 정비하는 거 보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정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 중학교 2학년 때 그 1인치짜리 임팩으로 버스 타이어를 딱 풀어놓은 모습 보면서 나 멋있는 거야 그게. 그 모습을 안 봤어야 되는데. 얘는 프론트 롤스, 앞쪽 롤스 마운트. 요게 신품의 롤. 뭐 크게 얘는 크게 많이 안 쳐졌네. 아끼지 말자. 뭐 아주 심각하진 않은데 여기에 이 누유의 흔적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파이프를 아예 주문을 했어요. 시운전 해보면 느낌이 확 다를 것 같은데, 그치? 옆에 뒤에 다 가르는. 아 이걸 안 시킨 것 같아. 퍼지. 퍼지. 퍼지 잘 망가지나? 아니 뭐. 이 티지들이 퍼지가 안에서 뭐 고장 난 건 아닌데 딱딱딱딱딱 하고 소리가 되게 많이 나. 갈고 나면 소리가 없어지는데. 이게 나중에 갈기도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렵진 않아요. 그러면 주문했다가 아예 나중에 조립하고 나 엔진 올린 다음에 교환해서 내보내자고. 진짜 분을 처바르는 작업이야. 분을 처바르는 작업. 정말 그 말이 맞아. 팔고 다시 사시미 하는 댓글이 맞는데, 새 차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데 내 손을 거쳐서 이렇게 딱 복원을 하는 차는 세상에 한 대뿐이 없는 차니까, 전 세계에 딱 한 대밖에 없는 차를 만드는 게 되니까, 이게 내가 지금 뭐 부속값과 작업비 그리고 뭐 여기서 협찬을 받아도 어쨌든 간 그게 다 작업비니까, 그렇게 해서 천몇백만 원을 들였다고 했을 때 이 차량의 차값이 한 2천만 원 가까이 된다고 봐야, 1500? 뭐 아니면 한 1800 이상 된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돈으로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고 했으면 뭔가 또 돈이 들어갈 것이고, 그 돈으로 새 차를 사기에는 또 애매하고. 내 생각에는 나만 만들 수 있는 차를 하나 만드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걸 또 받는 분은 내 정성이 탄 이 차량을 받아서 이렇게 길이길이 기억하는 모습도 또 내 입장에선 또 좋으니까. 어떤 게 많은지 모르겠어 사실. 작업에 협찬을 받는 거는 그 업체가 어떤 내가 이게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협찬을 해주시는 거고, 그 집에서 어떤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노동력을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노동력 자체가 돈이거든 사실. 그 시간 동안에 다른 차를 작업을 했을 때 벌 수 있는 수익을 포기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걸 작업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다른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속값이 들어간 것 뿐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작업비까지 총 토탈 비용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영업 손실을 입는 거거든 사실상. 어느 쪽이든 다 쉽지 않은 거야. 누군가가 이걸 협찬을 하는 그 업체들도, 그 업체 사장님들도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을 해주시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 유튜브 영상을 뽑기 위해서 이걸 한다? 사실상 유튜브 영상을 뽑아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보다 내가 이거를 찍으면서 쓰는 지출이 월등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유튜브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걸 한다, 그거는 사실상 잘못된 얘기예요. 실제로 영상 한 편당 들어가는 돈들이 있는데 그 비용들을 계산을 해보면 사실상 이게 답이 안 나오는 영업이거든 사실. 이게 돈 들어가는 돈의 X비례 우리가 걷어들이는 수익은 사실 말도 안 될 만큼 적은 금액을 걷어들이고, 이 차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뭐 그런 마인드로 시작을 한 거라 그냥 좀 곱게 봐줬으면 좋겠어요. 난 이 작업 자체를. 펌스터링 호수. 보통 우리 실제로 일할 때도 처음부터 모든 걸 다 예측하고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추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쩔 수 없죠. 계속 돈을 써야지. 새 거가 좋긴 좋아. 나는 저 라쳇을 되게 좋아하거든. 깔깔이? 병장 때도 깔깔이만 입고 다녔어. 부생하라고 깔깔이를 입어본 적 없어. 그래 왜? 그 간부만의 뭐라 그래야 되나? 아 가오. 가오가 있어가지고 병사들 춥다고 깔깔이 입고 다니고 막 그래서 절대 안 입었어요. 중사제대 했나? 네. 그치 맞아. 약간 좀 그 간부들은 그런 거 있어. 옷 맵시부터 해서 딱 폼이 좀 나야 돼. 간부들은 당직 근무를 되잖아요. 그치. 일찍 행정국가님이 병사들 상대로 모아놓고 너네 당직 근무 수는 간부들 중에 누가 제일 무서워 그러니까. 제가 그때 하사였거든요.
제일 막내였는데 제가 제일 무섭다 그래요. 야, 이제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야, 올라타고 사진 한 방 찍어볼까? 이렇게 타야 되나? 아, 이런 거 하지 말자. 애들도 아니고. 패드 좋다 이거. 철판까지 다 들어가 있네. 패드를 장착 전에 이게 뭐냐면 브레이크 패드 그리스거든요. 패드 원래도 우리가 따로 쓰는 건 있긴 한데 이거 벤츠 거를 하나 구해와서 기름이 먼저 나와 아깝게요. 이 그리스는 이제 브레이크의 소음 방지용 일종의 내열 그리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패드랑 이 텔리퍼 사이에 철판 사이에서 떨림을 잡아줘서 브레이크 패드의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이거 바르는 게 아주 일상화가 돼 있고 현대차에는 왜 잘 안 바르냐면 소리가 잘 안 나요 현대차는. 그치? 패드가 좋아서. 안부장 이거 이 색깔이나 은색이나 이게 나? 아 새 거 같아서? 아 그래? 아 난 은색이 더 예쁜 거 같아. 교환한 거를 저쪽에 정리해 볼까? 엄청나겠는데? 많이 갈았다. 근데도 박스가 많이 남았네. 좋은데 지갑은 안 좋네. 이게 좀 높은데 오래되면 이게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눌려버려서 이 고무가 아래로 내려가요. 이게 내려오면 마운트가 다 된 거죠. 이러면 삐딱해지는데 요 사이로 요 사이로. 야 역시 많이 한 사람이 최고라니까. 이 현장이 망가지지. 그치? 아이, 못 고쳐 당연히. 할 수 있으면 기술자지. 자, 이 보조 탱크는 신품으로 교환하면 좋은데 이게 뭐 한두 끝도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깨끗이 닦았어요. 정말 열심히 닦았는데 아직 내부에 끼어있는 때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잘 닦지 않았어요 이 정도면. 엄청 신품 갖고 오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여기 안에 때가 있어. 그래서 이거 닦느라고 잘 계속 닦고 있었는데 다 안 닦이네. 여기서 만족해야겠어요 이렇게. 물론 이게 뭐 교환할 건 다 교환했어도 또 어딘가가 중고차기 때문에 고장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최소한으로 그런 부분들을 줄이려고 했어요. 길에서 적어도 차가 퍼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오일 엔진 오일은 아직 안 빼가지고 뭐 엔진을 분해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은 안에다가 플러싱 오일을 넣고 한번 플러싱해서 오일 다 빼버리고 신유를 합성유로 다시 넣어주고 BMW 정품 우동액 준비해놨고 플러싱액은 협찬 아니에요. 협찬 아니고 가게에 굴러다니는 게 있어. 보니까 이게 한 몇 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넣고 플러싱을 돌리고 이게 몇 분짜리냐 이거 10분 돌려서 싹
빼야죠. 머플러 안 달으니까 시동 걸면 시끄럽겠네. 네, 파워 스티어링 오일 부어야 되고 핸들을 돌리면서 에어백을 하고. 원래 이 오일은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흘릴까봐 깔때기 대신에. 야, 이거 깔때기 있어야겠는데. 그래도 한번 넣어볼까? 자, 플러싱에 다 넣어 그냥. 어차피 이거 한쪽 다 들어가지 않아? 라디에이터 불 다 뺐잖아. 네. 국산차들은 이렇게 블리딩을 해도 되는 이유가 냉각수 온도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놓은 상태에서도 100도가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에어블리딩을 해도 상관없어요. 수입차들은 이렇게 하면 냉각수 온도가 100도가 넘어서 하다가 히팅해요. 오버플로우라고 해야지 맞지? 이 티지도 근데 에어가 잘 안 빠져가지고. 아 그래? 네. 그러면 진공을 할걸? 아니 여기 상고수 계속 조물락 조물락 해줘야 돼요 저희. 이게 자동차를 안마해주고 있네. 타이머를 10분을 맞춰놓고 자 걸어주세요. 한 냄새 나야 되는데. 촉매가 좋은가 봐. 제가 안에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점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 네. 좋아 엔진 소리. 내가 가져온 다음에는 오일견을 1년에 한 번은 적어도 해줬는데 그래도 그 전에 관리 상태에 따라서 엔진 내부에 찌꺼기가 있으니까 그런 찌꺼기들을 닦아내면서 오일을 교환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년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10년 하자고 10년. 이게 이렇게 해서 문질러주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오링에 기름을 먼저 묻히고 장착을 하려는 의도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가끔 필터를 뺐을 때 이 오링이 여기부터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미처 확인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기 오링이 없으면 이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혹시 오링이 안 빠졌을 때에도 확인할 수가 있어서 그 두 가지의 목적으로 저는 항상 이렇게 필터를 서로 문대서 기름을 약간 묻혀줘요. 자, 오일 갈고. 지금까지 작업에서 이 미션 오일을 제가 교환을 안 했잖아요. 이 미션 같은 경우는 그냥 드레인 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드레인하고 다시 보충하는 방식이라 사실상 여러 번을 해주면 되기는 하는데 뭐 팬을 따로 탈거하거나 하는 방식이 아닌지라 요거는 우리가 이제 순환기 장비가 없어서 순환기가 있는 장비가 있는 업체에 가서 미션 오일을 순환을 해서 한 마리 이상을 순환해서 안에가 완전히 맑은 오일이 될 때까지 교환을 하려고 예정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션 오일은 보류, 다음 작업 때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리필할 오일은 모튤을 5A30 오일이고 그 8100 협찬 아니니까. 아 모튤이라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 손을 이렇게 가려서 넣어야겠구나. 협찬 받은 것만 이게 딱 그 상표를 보여줘야 되는 건데 오일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오일이고 좀 그 중에서 조금 상위 클래스의 오일을 주입하는 거예요. 내 차에도 안 넣는데 내 차도 비싼 거 잘 안 넣는데 돈이 없어서. 옛말에 줄 때는 홀딱 벗고 주라는 말이 있었거든. 다 주기로 했어. 한번 걸었다가 빼서 반 넣으면 딱 맞겠는데? 협찬 안 해주고 사겠던데. 아 그래? 난 그냥 갈 때 4.5 넣었었는데? 난 약간 많이 넣는 거 좋아하거든. 어?
어우 로우야. 어우 내 스타일이야. 풀 턱 밑에. 자 이제 여기까지 마무리 했고 오늘은 이제 뒤에 리어 쪽 여기 멤버 어셈블리를 아예 교환을 할 거고 당연히 리어 쪽에 이 슈바랑 밑에 하체 부품도 전체 다 교환을 할 거예요. 그리고 멤버를 탈거했을 때 이 위에 보면은 캐니스터 부품이라고 해서 배기가스 관련된 부품들이 있는데 탈거했을 때 아예 같이 교체를 할 거예요. 요 브레이크 디스크 로터랑 패드 다 전체 다 신품으로 그냥 교체할 거예요. 시작하자고. 이거 ABS 센서가 안 나오는데? 돼? 네. 안 보여 나. 손으로 만져가면서 감으로 해야 되는데. 이 리어 크로스 멤버가 탈거하고 여기에 이제 캐니스터가 달려있는데 이 캐니스터는 멤버를 탈거해야 교환할 수 있는 품목이라 지금 교환을 할 거예요. 캐니스터는 증발가스를 걸러주는 필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도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말아요. 쓰면 언제 먹고 안 쓰면 안 보이고 아 어떻게 해야 되냐. 시력이 진짜 좋았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했는데 컨닝을 잘했고 짜자잔 탱크가 다 쇠로 만들어졌었고 지금은 이제 이게 플라스틱화 돼 있죠. 플라스틱이 대기업 입장에서는 제조 단가가 굉장히 싸요. 금형 한 번만 뜨면 뭐 수천만 대를 계속 찍어내면 되기 때문에 제조 원가를 생각하면 당연히 플라스틱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왜 탱크가 이렇게 비싼 거야? 저도 잘 몰라요. 물어보지 말아요. 이게 아예 쩔어가지고 움직이지도 않아. 식소를 넣어도 여길 잘라야 되는데 네, 안에서 자르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무가 같이 도는 안에서 느낌이 없는데 꽉 같이 도는 느낌이 나는데 어우씨 반반은 가는 게 낫겠지 저거? 반반은 교환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찍힌 자국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거 도화트림 가격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 문짝마다 도화트림 다요? 네 개 다? 한 짝에 한 십몇만 원 할 것 같은데? 비싸네. 스위치는 별도잖아. 네. 가발 아니에요 이거? 가발 아니야 이거. 전에 누가 가발이냐고 물어봐가지고 가발 아니라니까? 아직 가발을 쓸 정도로 내가 5구 이상 문제가 아직 50대를 내면 아직 한참 멀었는데 벌써 가발 쓰면 안 되잖아. 아 짜증나 고생 거. 우리 계속 볼트 빼려고 고생했는데 4,600원이래 두 개 뭐 한 거야?
한 1시간 한 거 같은데? 시간당 입금비 4,600원. 우리니까 얼마야? 2,300원. 2,300원이야? 우리 시간당 입금비 2,300원짜리. 우리 2,300원짜리야. 근데 무슨 소리야? 네. 바보. 시간은 없대요. 그 어시스트 함이 똑같이. 아무래도 오래 하는 게 좋지. 그냥 헛소리지 뭐. 머릿속에 모든 에러가 다 그런 쪽으로만 돌아가기 때문에. 아, 저 전기부터 한번 타보고 싶다. 잘 나가요? 잘 나갈 것 같아. 그냥 가요. 아, 그거 물어보더라고. 이거 댓글에 정비하는 사람들은 이 볼트를 어떻게 찾는지 그거 많이 물어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는 파트들은 그 파트에 볼트를 같이 놔둬요, 항상.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볼트들은 여기다 낄 수도 있고 저기다 낄 수도 있기 때문에 길이를 봐요, 이렇게. 꽂혔을 때 남는 여분이 어느 정도 되고 나트가 어느 정도쯤에 체결이 되는지를 보고 그렇게 볼트의 길이를 판단하고 볼트를 제 거를 찾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정비할 때 모아놨어요. 그냥 한 곳에 다 모아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 차를 맨날 고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래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떼든 부품에 볼트를 같이 이렇게 한 곳에다 모아놓기 때문에 그거 그렇게 안 헷갈려요. 누가 댓글 그렇게 나왔더라고. 척 보면 척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이거 한참 찾아요. 작업을 할 때 요령들이 있어요. 이게 그쪽이야. 사이드. 사이드. 으아, 으아, 으아. 지금 이걸 왜 내려서 했냐면 부싱 종류의 볼트를 조일 때 이제 공차 체결이라는 작업을 원래 진행을 해요. 그래서 실차 상태에서 사람이 탑승을 하고 차가 출렁출렁 거린 상태에서 일반적인 주행 상태에서 이 나트를 조여야 되는데, 실제로 조립하는 환경에서는 이 볼트 나트의 위치가 연장이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이, 로어암과 어퍼암의 높이를 적당히 확인을 해서 이 상태에서 조임을 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실차 상태에서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조임을 주면 이런 부식류의 상태가 조금 더 수명이 길고 오래 갈 수 있어요. 처진 상태에서 조이게 되면 처져 있는 상태에서 볼트가 조였기 때문에 이 부싱이 이렇게 뒤틀려버리는 상태의 실제 주행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싱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저 캐니스터 부품 신품으로 교체해서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맨발을 장착할 거예요.
국산차인데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리페어해서 타고 싶어. 언제 타려고요? 1년에 한 번? 아, 젠쿱 1년 동안 100km 탔나? 작년에는 서킷 타고 뭐 강원도 좀 갔다 오고 했으니까 뭐 좀 탔는데 올해는 한 100km 탔나? 풀이 자랐더라고. 차에서 풀이 자랐어요? 내가 참 서킷 한 번씩 다녀야 되겠어. 바빠서 눈 오는 날 서킷 가게 생겼어요. 아씨, 눈 오는 날은 같이 있을까 모르겠네. 지금 이제 하체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됐고 이 시운전을 해보니까 핸들이 이만큼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체를 작업하고 나서 이거를 잡아야 돼요. 이것도 잡아야 되고 타이어도 신품으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로 지금 차를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남에 있는 그 찬찬모터스라는 정비업소고 거기에서 타이어랑 휠 얼라이먼트를 지원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얼라이먼트가 상당히 안 맞는 상태이기 때문에 차량의 느낌이 수리 전보다 더 안 좋아요. 이제 찬찬해서 수리 후에 차량 상태를 한번 이제 운행하면서 하체 느낌하고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찬찬으로 갈게요. 대표님은 어디 가셨나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는 척 한번 해야죠. 저 차 가져왔어요. 네. 하체를 전부 다 바꿔놔가지고 네. 얼라이먼트가 완전 엉망이에요. 아. 이렇게 막 뒤는 일로 가고 앞에는 절로 가고 막 그래요. 타이어도 다 닳아가지고. 타이어랑 얼라이먼트. 네. 교체해야 돼. 가자고. 아, 타이어 갈고 나니까 딱 바퀴 굴러가는 느낌이 다르네. 눈길에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 핸들은 어디 보자. 핸들은 똑바로 돼 있는 것 같고 차도 힘이 좋아졌어. 이게 나가는 게 좀 달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같았는데. 아니 차 완전 좋아. 조용하고. 발걸거리지도 않고. 그런 거 없고. 전에는 약간 찐따 같은 구름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진짜 깨끗한 구름으로 걷는 것 같아. 그런 거 멘트 넣어주세요. 사장님이 이 차를 포기를 못 하신 것 같아. 제가 이 그랜저 TG 뭐 구동하는 거나 하체 쪽 그리고 지금 타이어까지 모든 작업을 다 완료했어요. 일단은 일부분만 제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했는데 작업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작업을 하면서 미션오일 교환을 안 했어요. 그 이유가 이 차량의 경우에는 미션 오일이 이제 드레인필이라고 해서 빼고 다시 보충하는 방식인데 사실상 그렇게 교환을 하면 여러 번 교환을 해야 돼서 장비로 순환식으로 해서 교환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저희가 순환식 장비가 없는 관계로 저희 내 차를 부탁해 지점 중에서 동탄 신도시점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장비가 있고 그 장비로 해서 교환을 하려고 지금 동탄으로 지금 출발을 하려고 그래요. 자, 가시죠. 캐스트롤 거, 트랜스맥스 ATF 요 오일로 지금 교환할 거고.
이번에 보니까 부품 좀 많이 들어갔던데요. 많이 들어갔어. 네, 안 그래도 봤습니다. 차가 어쩔 수 없이 부품이 필요한 거는 예, 교환을 해야죠. 이제 시동을 걸면 이제 여기에 오일이 순환을 해요. 이게 신유의 색깔 상태거든요. 빨간색. 근데 얘는 지금 갈색이 나오잖아요. 이 갈색이 이 색깔과 동일해지면 오일 교환이 완료된 거예요. 그냥 순환을 할 때도 큰 덩어리들을 걸러주는 필터가 내장되어 있고 한 바퀴 돌리고 폐유를 빼고 그리고 신유를 뺀 만큼 넣고 또 한 바퀴 돌리고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내려가면 얘가 순환을 안 하는 거고 이제 신유를 넣는 거예요. 이제 미션 오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기포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오래되면 여기에서 기포가 발생이 되거든요. 기포가 발생이 되기 시작하면 미션의 변속감이 막 변속에 충격이 생기고 변속감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미션 오일을 얼마나 자주 갈아주고 얼마나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지에 따라서 차량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적당합니다. 적당해?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오일 레벨은 정확하게 맞았고 요 폐유와 신유의 색상이 완전히 동일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핑크색이 나오죠, 이게. 고맙습니다. 아, 별 말씀입니다. 네. 좋은 시간 보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아, 이제 장비 회수하시고요. 또 이제 복귀하시면서 주행 필링이 어떻게 좀 변화가 있는지. 근데 올 때도 좋았어. 올 때도 좋았는데. 조금 더. 갈 때 어떤 느낌이 나는지 한번 좀 네. 테스트 해보고. 네, 피드백 주십시오. 피드백 한번. 줄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아, 예. 오늘은 저희 매장이 아니라 인천 부평에 있는 자동차 색실나라라는 공장에 와 있어요. 여기 일곡 공업사고 일단 인사 먼저 한번 드리죠. 여기. 네, 안녕하세요. 색실나라 자동차 대표 손상길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나 전 이런 건 처음 해봐서. 자동차 전체 도색 전문 업체로 많은 작업을 하고 있고요. TG 작업을 하기 전부터 구독자였고 이 차에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생각도 많았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대부분 그냥 상태 그대로 타다가 폐차를 하든가 팔든가 하는 부분인데 구독자로서 좀 새롭게 봤죠. 이걸 제가 협찬을 해드리겠다 그런 좋은 취지에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 한번 상태 한번 좀 확인해 보시죠. 뭐 지금 마킹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기 부분도 꺾인 부분이 있고 이거 원래 제가 갖고 왔을 때 없었던 건데 육안으로 보는 거랑 또 만지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장갑을 항상 껴야 돼요. 본네트는 멀쩡해 보이더라고요. 본네트는 벙커가 하나 없네요. 멀쩡한 건 그래도 하나가 있어요. 네, 그래도 이제 색감을 맞추기 위해서는 도장은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네. 이게 그러면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싹 다 분해를 할 거예요. 이런 뭐 삼각유리라든가 이런 유리부터 해서 다 분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금까지 끝낼 거예요. 이런 부분들 판금을 끝내고 그리고 이제 2일차에 밑작업이 들어가요. 이런 이제 판금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문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다 보완을 시켜주는 표면 처리가 들어간 다음 3일차째 도장이 들어가요. 전체실 도장 예. 그다음에 4일차째 조립을 다 하고 이제 검수를 해요. 이물질이라든가 더스트가 발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샌드위로 다시 까요. 전부 다. 다시 까는 이유는 저는 도장은 오렌지 필도 거의 없고 내가 이 차를 딱 바라봤을 때 내 모습이 거울처럼 선명하게끔 나오는 그런 도장을 원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거울 도장처럼 하려면은 칠이 한계점까지 가게 되면 흐를 수가 있어요.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문짝을 때가 다 본네트처럼 눕혀야 돼요. 이 세로로 놔둔 상태에서 칠하는 것보다 눕혀서 칠하는 거랑은 완전 달라요. 눕혀서 칠하는 거는 정말 클리어도 두툼하게 뿌릴 수 있고 안정성 있게 흐르지 않고 최대한 내가 원하는 그 거울 도장에 빨을 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뜯으면 사고차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새 차를
구매하시고 도장하시는 분들이 전체 체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의. 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리고 부품 들어가는 것들은 웬만하면 진행을 그냥 해주세요. 제가 부품값은 당연히 지불을 해드릴 테니까 몰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칠하고 해서 매칭이 안 될 정도로 안 어울리고 지저분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아끼지 말고 그냥 해주세요. 제 돈으로 할 생각을 원래 했었어요. 제가 또 그만큼은 또 돈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고맙습니다. 네. 탈차, 판금, 작업, 도장, 조리까지 제가 다 하는 이유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맡아서 하시면 좀 섬세하게 작업이 많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물량치기를 안 해요. 2차만 딱 들어온다 그러면 2차만 끝날 때까지 잡아요. 수익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하면 돈 못 버는데 돈보다 차를 만지는 재미로 이렇게 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돈을 바라보고 있으면 못했어요. 이 부분을 지금 최대한 긁어냈어요. 지금 긁어낸 건데 글라인더로 실링 처리를 할 거예요. 싹 다. 왜냐면 세차나 비가 오면 물이 틈 사이로 다 내려가요. 그럼 여기서 항상 물기들이 고여 있어요. TG라는 요차 연식은 대부분 다 이래요. 더 심한 것들은 더 심해요. 막 그러다 보니 여기 부분은 실링 처리 한 다음 방청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칠을 할 거예요. 무조건 재발은 되지만 그래도 시간적으로 여유를 봤을 때 좀 늦춰질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작업을 가야 될 방법밖에 없어요. 이 부분들은.
제가 문짝을 뜯고 하는 이유도 예전에는 안 뜯고 했지만 제 눈에 눈높이에 맞는 품질이 나와요. 제가 만약에 문짝을 안 뜯고 이걸 칠을 했는데 필이 좀 있어 그러면 다시 또 연말 치고 민광을 내요. 아, 사장님 이거 이렇게 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일반 사고 수리도 사장님 공장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전체 도색 말고도 뭐 사고 처리나 이런 부분 보험 처리라든가 엔진 쪽 제외하고 외장 파트 쪽은 다 뭐 교환 수리, 판금 도장은 다 가능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아이고 오늘 이거 며칠 동안 진짜 고생이 너무 많으셨어요. 그렇죠. 이거 문짝을 안 떼고 그냥 기본 베이스만 탈착했을 경우는 3일째 조립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월요일날 시작해서 오늘 목요일, 오늘 끝났죠. 조립이 뛰고 안 뛰고 시간차이가 크니까 그 대신에 또 이제 작업의 퀄리티 차이가 나니까 저 하면서도 아 이게 정말 착값보다 더 들어간 부분인데 누가 이걸 수리를 하겠어요. 돈을 들여서 하는 거면 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고생스럽게 만든 작품이기도 하고 그 전에 작업하신 사장님도 고생하신 부분들이 있고 솔직한 말로 안 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장님이 타셨으면 한다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어요. 왜냐? 워낙에 저도 고생을 했어요. 일반적인 사연을 가지신 분한테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인천 부평에 자동차 색칠나라 저희가 밑에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다가 꼭 적어드릴게요. 그 카페 링크랑 연락처는 아마 요 밑에 띄워드릴 거예요. 여기 요 자리에 사장님 정말 실력 최고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뭘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건데 저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해서 이걸 받으실 분을 선정해 보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트렁크를 열었을 때 이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무거워요. 무겁고 이렇게 힘들게 올리고 내리면 부서질 것처럼 닫혀요. 그래서 이것도 쇼바가 나간 거거든요. 뒤에 트렁크 쇼바가 이렇게 생긴 쇼바가 있어요. 요 쇼바를 두 개를 같이 교환을 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 얼굴 한번 다시 보여줘야겠다. 김대리 그만뒀냐고. 그리고 우리 그 부산산 아이 그만뒀냐고 자꾸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는 남양주 매장이고 저쪽은 하남 매장이니까 하남에서 작업하면 남양주 직원들 그만뒀다 그러고 남양주에서 작업하면 하남 직원들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한번 작업장 이렇게 한번 보여줘야 될 것 같아. 여기 우리 이제 막 막내에서 탈피해서 빵! 아래에서 2인자 그리고 우리 남양주 빵! 매장 관리하는 송현승 과장 여기 부산산 아이 빵! 아 자꾸 그만뒀다고 얘기하길래 얼굴이 한 번씩 나와줘야지 건재하다는 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보면 김대리 아직 근무하고 있으니까 김대리 자꾸 그만뒀냐 그래서 얼굴 한번 보여줘봐. 빵! 아, 안 그만뒀대요. 여기 우리 새로운 다크호스 빵! 다크호스라뇨. 다크 우리 새로운 막내 빵! 안녕하세요. 자, 갑시다. 작업합시다. 아 이거 다 풀어야 되네. 결국은 쇼바가 여기에 하나 있고 지금 이쪽에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뽑으면 얘가
힘이 없으니까 내려와서 이거 뭘 받쳐놔야 된단 말이에요. 초발을 한쪽을 고정하고 이쪽 갈고 이쪽 고정하고 저쪽 갈고 그렇게. 멀쩡한 것 같은데. 오우씨, 안 눌리네. 얘는 들어가는데 못 눌러. 얘 한번 눌러볼까? 얘도 눌려. 세관은 아까는 여기서 내려만 놔도 그냥 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리면 트렁크가 자기 힘으로 올라가게 돼요. 아유, 요거 하나가 아닌데 이렇게 힘들지? 닫아볼까? 오, 가볍게 낮추고 살짝 올리면 올라가고. 좋았어. 트렁크 끝. 블랙박스 장착합시다. 그 블랙박스랑 하이패스를 MP1 본사에서 저희한테 스폰으로 해주셨어요. 이 방문 장착권이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도 이걸로 할걸 그랬어. 저 바쁜데 오늘. 그러니까 뭔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 안 보여. 아, 32. 그래서 돋보기가 되드릴게요. 이게, 이거 가까운. 오, 태양광 충전. 하이패스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고, 이 안에 자체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타입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장착합시다. 송과장! 앞에랑 뒤에랑 다 잘 나오네요. 장착이 완료가 되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장착한 것보다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가격도 저렴하고. 네. 장착은 고객님이 계시는 곳 어디든지 방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요게 윈도우 레귤레이터. 흔히 유리기아라고 하는 제품인데, 자, 요렇게 생긴 부품이에요. 요게 이제 소리가 나는 거는 이 안에 와이어가 상태가 안 좋아졌을 때 찌직찌직찌직 하는 소음이 나거든요. 요것도 오늘 같이 교환을 할 거예요. 김대리! 김대리! 빵! 거기 토끼 있네, 토끼. 내가 말하고 더 싫어, 토끼. 토끼. 오. 그래, 이제 TG는
언더코팅을 해줬어요. 이게 밑에가 녹 부위가 좀 많아가지고 언더코팅을 일단 입혀놨고요. 두툼하게 좀 입혔어요. 이렇게 입혀놔야 추후에 이 부식이 더 진행되는 걸 좀 방지할 수 있고, 이게 또 기름 탱커도 금속 부분이라 기름 탱커까지 언더코팅을 전부 다 완료했어요. 라이트는 저희가 떼가지고 BM 타는 공돌이한테 보냈었어요. 라이트가 공돌이한테 도착을 했거든요. 꼼꼼하게 해온 게 아니라 쓰레기를 여기다 다 담아서 보낸 것 같아요. 이거 버려야 되는 걸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은데. 그러지 마. 너무 너무한데. 포장 너무 잘해봤는데. 오. 짜자잔. 지금 이렇게 복원이 됐으면 들어갔고요. 여기 이거 이런 낙서를 해놨네. 이거 BM 타는 공돌이 적어놨어요. 여기다가 자기 로고를 새겨놨네. 제가 연락을 듣기로는 이 차량이 지금 옵션이 별로 없어가지고 할로겐 램프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LED 전구로 교환을 해서 장착을 해놨어요. LED 전구가 합법적인 LED 전구이기 때문에 이제 구조 변경 승인을 하고 합법 LED로 바꾸는 거예요. 요거 인증 스티커를 그 등록증에다가 붙이기만 하면 돼요. 신고하고 얘를 붙여주면 인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은 제가 장착을 하고 따로 등록증에다가 구조 변경 승인을 받을게요. 이건 온라인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누구세요? 놀러 온 사람. 오늘 쉬는 날이야. 토요일인데 세훈이 오늘 쉰다고 가게에 놀러 왔어요. 놀러 왔는데 원래 왕따기 때문에 얘 두고 가버렸어요. 나는 이거 작업하려고 토요일 날 혼자서 하려고 왔는데 얘가 있었던 거야. 집에 갈 거였는데 그렇지 않았으면. 세상에. 일단 라이트 고정하기 전에 한번 켜볼까요? 조상각은 한번 공장 들어가서 제가 조정을 좀 할게요. 이게 왜냐면 라이트를 탈부착만 해도 조상각이 약간 틀어지기 때문에, 자동 조상각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인위적으로 조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와, 진짜 새 차 같이. 네. 그냥 하나하나 만들다 보면 이것도 좀 해줄까? 저것도 좀 해줄까? 그런 욕심이 계속 생겨요. 계속 끝이 없이. 진짜 이러다가 술이 다 끝나고 차 보낼 때 울 것 같아. 정들어서 보낼 때 진짜 슬플 것 같은데. 아쉬운 거지. 아쉽지. 내가 타는 차도 한꺼번에 수리해 못하고 맨날 그때 망가진 부분만 조금씩 했었는데, 이 차처럼 이렇게 진짜 작업 시간을 쪼개가면서 작업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내 차도 손님 차나 이제 돈 받으니까 작업을 해드리는 거지. 여기가 영업장이니까. 예전에 내가 쏘나타 2를 한 8년 정도 탔던 차가 있었는데,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별로 안 좋아서 잘 타고 있던 차인데 이제 엔진이 고장이 났었고, 나는 정비를 이제 그만뒀었던 상황이었고, 고칠 수 있는 돈도 없어가지고 차를 폐차시키면 다시 울었어요.
지금 얘 썬팅 상태가 어때요? 기존 썬팅이 지금 루마로 시공이 돼 있어요. 썬팅을 벗길 때 가루가 나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를 다 해야 되고 뒤에 열선 부위 같은 경우는 이 루마보다 더 아랫등급이 썬팅이 들어가 있는데 색이 다 빠졌어요. 열선이 나갈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안 나가게 그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보면은 또 안 돼 있어요. 아 이거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네, 전면은 안 돼 있어요. 사실 복잡한 건 아니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 이유가 본딩을 뜯을 때 이 본딩을 뜯는 약재들이 있어요. 불려가지고 근데 그 약재가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이런 내장재나 이 유리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여기 가다가 나오는데 그쪽으로 물구멍으로 다 들어가면 이 내장재가 손상이 돼서 저희는 그런 걸 좀 방지하고자 기본 샴푸로 이걸 유리를 불려요. 그래서 뜯을 때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래도 본딩이 좀 남아있어서 칼로 제거를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플라스틱 칼로 제거를 해요. 사실 제작업 비용은 저희는 한 10만 원 받아요. 비용을 뭐 크게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기존 필름 제거해야 되니까 그 뿌리려고 커버링을 하는 거거든요. 작업 전에는 전체 다 커버링을 다 할 거고 이제 제거 작업할 때도 이제 물을 쓰니까 여기 이제 얼룩 생기지 말라고 여기 일단은 커버링을 지금 해놓는 거고 이게 네일 마스킹 테이프예요. 이 색깔이 이게 본드예요, 본드. 근데 이게 열을 대게 되면 오래된 차들은 본딩이 이게 떨어져요. 틈을 많이 쏜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쏜다고 해서 좋은 게 적당히 잘 써야지 이런 트림도 보호를 하고 이런 필름을 뜯을 때도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랜저는 전면 필름이 30% 정도, 33% 정도 나오는 거, 투과율이 그렇거든요. 카메라에 나올 줄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보통 전면에 많이 하는 농도예요. 이게 30%가 뭐 이 밑으로 뭐 15%, 뭐 20%, 15% 이렇게 있는데 사실 전면에다가 30% 아래로 하는 거는 너무 어두울 것 같아요. 저 생각에는 밝은 데보다 갑자기 어두워지면 눈이 안정화가 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저희는 운전하고 뭐 사이드 미러도 보고 후방 미러도 봐야 되는데 갑자기 어두워지거나 그래 버리면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면 30% 측후면 한 15%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포포프트 클래식을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시인성이 되게 좋아요. 중상급 이상의 필름이고 시공가가 그래도 제조업비 포함하면 90만 원이 넘어가는 필름이다 보니까 저렴한 필름은 아니에요. 자외선 차단율은 거의 대부분 99%가 나오고요. 적외선 차단율은
30% 기준으로 해서 48%, 15% 기준에서 58%. 이 후퍼옵틱의 이 필름이 가장 좋은 거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비율들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잘. 네. 저는 운전할 때 좀 예민한 편이에요. 바퀴가 잘 보여야 되고 그리고 선명해야 되고 그게 좀 중요시 생각하는데 그게 굉장히 좋아요. 좀 더 하이엔드로 가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뭐 프리미엄 나노세람이라는 이 필름이 있어요. 그 필름을 또 추천하고요. 그게 되게 하이엔드예요. 더 하이엔드는 드레이라는 필름이에요. 뭐 전면 시공이 100만 원이 넘어가는 필름인데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저희 매장은 또 지벤트라는 필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필름은 이번에 신생 필름인데 냄비가 높지는 않은데 쓰는 이유는 저만큼의 성능을 내는데 저 정도의 가격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면 아직은 뭐 냄비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그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가성비 있게 추천을 좀 해드리는 편이고 클래식이나 뭐 프리미엄 나노세라믹, 뭐 KBR 시인성 굉장히 좋아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다른 필름들을 제가 썼었어요. 저도 뭐 여러 필름들이 많지만 그래도 메이저급 이상을 썼었는데 뜯고 나서 테스트 기어 테스트를 찍어봤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1년, 2년이 지났는데 후퍼옵틱만 떨어지는 수치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운전 성향에 따라도 다를 수 있고 환경에 따라도 다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현상 유지가 된다. 저희 주력이 뭐냐면 포르쉐 쪽을 좀 많이 해요. 포르쉐나 뭐 페라리 같은 차들도 많이 들어오고요. 트럭도 저희는 할 수 있고요. 이번 예약된 거는 포르쉐 GT3 두 대, 그다음에 맥라렌 한 대 이렇게 있고요. 네,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뭐 실력에 자신 있어서 당연해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그렇게 어려운 차는 아니에요. 더 어려운 차도 많아요. 하프 시공이 아니라 통 시공이 가능하시고요. 특정 필름이 하프 시공을 해야 되는 필름들이 있어요. 그 필름 아니고선 다 웬만하면 통 시공합니다. 저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내 차에 시공을 해서 운행을 하고 불편함이 없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예민해요, 스타일이. 이게 타사 브랜드의 필름들을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 후퍼옵틱 필름만 저한테는 항상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필름을 선정을 한 거고 저희도 취급을 하고 있고 저녁에 예민할 때 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못하겠어. 그리고 막 썬팅을 다 뜯고 타는 적도 많고 진짜 그 정도예요. 근데 후퍼옵틱은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직접 제가 써봐야 돼요. 저는 차 항상 차에다가 다 시공을 해놓고 1년이나 2년이나 타봐요. 선에 이제 본딩이 조금씩 남아요.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라 그래서 거기를 제거해 주는 거예요. 두 분의 신음소리가 많이 들려요. 제 생각이 힘들어요. 15년 이상 된 차들은 주머니에 몰래 넣으려고 했지. 계속 감시하고 눈치 깠어. 이제 못 가져가. 오늘 저는 김포에 나와 있어요. 김포에 트라움 오토 케어라는 매장에 와 있어요. 썬팅을 하려고 지금 여기 나와 있고 우리 박 대표가 이 작업에 대한 기부를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멀리 김포까지 나와 있어요. 일단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트라움 오토 케어라는 업체가 저는 다시 할게요. 김포 마산동에 위치한 내외장 관리 전문 업체 트라 모토케어 박진한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업체는 뭐 썬팅, PPF, 그다음에 유리 보호 필름, 윈드실드, 그다음에 오일 교환, 그리고 뭐 차량 뭐 진단까지 저희는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좋은 그 프로젝트라고 해서 저도 이제 제가 직접 연락을 좀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보호 필름 말고 또 뭐 윈드실드 뭐 네, 뭐라고 있죠? 유리 보호 필름. 유리 보호 필름 바깥에다도 네, 붙이는 게 또 있어요. 네. PPF처럼. 그렇죠. 서킷을 많이 타시는 분들. 나 주로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내가 붙여야겠네. 돌빵 먹고 있네. 그 나는 다른 건 다 네. 아는데 네. 그거는 처음 들어봐가지고 네. 저희가 또 그런 걸 또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김포에 있으니까 김포 마산동? 네, 김포 마산동 66-7번지입니다. 밑에다가 주소랑 연락처 따로 이렇게 적어드릴 테니까 혹시 작업하실 분이 있으시면 여기에 연락하셔가지고 방문 한번 해보세요. 되게 싹싹하고 실제로 보면 잘생겼어요. 아, 이게 밖에서는 되게 진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되게 잘 보여. 그러네, 안에서는 되게 잘 보이네. 좋은 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한테 갔어요? 사실 제 나이 또래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한 40대 아니에요? 저 올해 딱 30입니다. 딱 30이에요. 계란 한 판인데 제 나이 또래 정도 되는 분들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30대 초반. 그쵸. 근데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착한 데 있으면 좋잖아요. 열심히 또 일을 하는 친구들이라 뭐 기름값 정도는 벌 수 있을 테니까 저는. 자동차세는 사실은 50%가 지금 감면이 돼 있는 상태라 사실 크게 걱정하진 않는데 뭐 어차피 2.0 정도의 세금 정도면 네. 충분히 유지가 가능해요. 그거보다 좀 낮을 거예요 아마. 배기량이 2700cc이니까 기본적으로 연료 소모량이 좀 적지 않을 거란 얘기인데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 되긴 해요.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 이 차를 가져가도 그쵸. 결국은 운영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일단 활발하게 어떤 사회생활을 하셔야 그 정도의 비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 차를 위해서 이렇게 기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어떤 분이 가져가실지 너무 궁금해요. 정말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리도 다 해놓으셨고 돈 들 것도 없고 그냥 기름만 넣고 타면 딱 되는 차니까. 원래 생방송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멜카바가 먼저 해버렸네. 멜카바 대표보다 내가 머리숱이 많다니까. 멜카바 저격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뭐라 친하시니까. 안녕하세요. 저희 고개 숙일 때 윗말이 인터뷰에서 많이 뵀어요. 유명 인사. 네. 아니. 이 레이싱 다이나믹 이 휠이 정말 자부심이에요 저한테. 이게 19인치 238, 239, 저 246. 네. 저 뭔 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238. 238 CC. 뭔 차에 들어가요? 이게 레이싱 전용 BMW 전용이에요. 진짜 유명한데 아 갑자기 전인사 어, 완전 웃겼어 지금. 238, 239, 246 이게 있는데 저게 뭔 차이죠? 나는 사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어. 하필 이런 거 다이캐스트. 아 그래도 제가 타본 차들만 이렇게 놔뒀어요 여기는. 아이파로아얘얘 빨고 239만 23대였는데 그게 20대가 넘어가면 내가 살면서 총 타본 차량 숫자인데 23대, 요거 민 7대 탔고, 요 S8, 246. 나이가 없네. 올해 30이요. 246 요거. 30이신데. 난 30살 때까지, 30살 초까지 탔어. 제가 19살 때부터 운전을 했어요. 30살 때도. 차를 타고 다니는 거야. 금수저신가요? 아니, 금수저 아니고 다 빚으로 제가. 돈이 하나도 없어요. 차 팔아서, 포르쉐 4대 팔아서 산 차인 거예요. 자랑하려고 T2 S8 우리나라에 딱 두 대밖에 없는 거 갖다 놓고 했는데 아, 아무도 관심이 없어. 아니 아까 나한테 이걸 보여주더라고. 아 그냥 새 차 사.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 우리랑은 약간 감성이 달라. 이게 진짜 재밌는 차인데? 제 눈에는 갓그랜저의 RD를 붙여놓은 것 같은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전 차. 아, 선생님 요 너무 서운한 말 하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차야. 나는 이 차를 갓그랜저에다가 아웃도 왔어. 배터리도 좀 안전 되시나 봐요. 아, 안전이 없는데 제가 혹시 몰라요. 안 타가지고 아예. 시동이 걸리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300대밖에 안 났어요 전 세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저만. 이거 가죽 하는데 시트 핸들 전부 다 해서 120만 원 들어갔어요. 끝이 안 보이네 이거 돈이. 아 이 진짜 무거워.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헐 저 20kg 잠깐만.
20kg 못 들어? 으이짜짜! 어우, 나 너무 공기 좀 없겠다. 그게 20kg야. 이거 한번 들어봐, 이거. 아니, 이거는 그냥 이렇게. 무게 차이가 이렇게 난다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거 진짜 가벼워요. 보통 배터리를 제가 한 손으로 못 들거든요. 배터리 취급하시는 사장님께서 진짜 10년 동안 배터리 갈 일이 없는 배터리라고 꼭 이거를 껴달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 자, 이게 V파워 배터리고, V파워 배터리는 아마 좀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여기 써있네. 점프 스타터 사용 금지. 이게 뭐냐면 배터리랑 배터리를 대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 요만한 조그만 배터리를 들고 다니면서 순간적으로 전류량을 확 높여서 점프 스타트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사용하면 이 안에 보호 회로가 다 망가져요. 그래서 요걸 꼭 여기다 붙여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진짜 가벼워, 이거. 이걸 가벼움을 어떻게 표현해 주냐면, 자, 잠깐만. 제가 혹시 컷센터를 하다 망하면 야채장수를 하기 위해서 이 저울을 하나 사다 놓은 게 있어요. 6kg 조금 넘어요. 6.1kg 배터리가 6.1kg. 근데 중요한 게 여기 보시면 이게 100A짜리거든요. 보통 우리 납산 배터리 기준으로 해서 100AH라고 써 있죠. 그리고 CCA가 콜드 크랭킹 암페어예요. 이게 1500이라고 써 있어요. 잘 모르실 텐데. 자, 어우 무거워. 어우 씨. 아이고. 자, 이게 우리 BMW에서 승용차에선 가장 크게 들어간 가장 큰 용량의 배터리예요. 12V 105A. 여기는 몇이라고 써 있어요? 100A. 비슷하죠? 5A 정도 차이가 나죠? 근데 여기 CCA를 보면 950CCA가 써 있어요. 이게 BMW에서 한 50만원 정도 하는 배터리거든요. 근데 여기는 1500이에요. CCA가 높다는 거는 뭐냐면 추운 겨울에 실용성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자, 얘 무게 한번 달아볼까요? 거의 비슷한 용량의 배터리인데 한 바퀴 넘었죠? 와씨, 21kg가 넘어. 이게 무게가 4배인데 용량과 출력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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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이 V파워 같은 경우는 이 안에, 아휴, 숨 차. 들어가는 게 리튬 배터리 계열인데 1, 2, 3 배터리가 들어가서 세팅을 했대요. 동그란 형태도 있고 뭐 팩 형태도 있고 그런데 자동차 배터리에 맞게 이 안에 넣는 거다 보니까 실제로 같은 사이즈에서 더 많은 용량을 넣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제 배터리를 갈아볼게요. 이 자동차용 배터리는 CCA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CCA 950이면 되게 큰, 되게 힘이 좋은 배터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해요. 보통 850, 뭐 650, 뭐 700 막 그러거든요. 여기에 기본 배터리가 뭐냐면 12V 80A, 그리고 CCA가 660이에요. 과한 거 아니에요? 과할수록 좋아요. CCA는 과할수록 좋아요. CCA가 과하다는 거는 아주 추운 겨울날 배터리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떨어지는 효율을 얘가 훨씬 더 좋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동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도 이 인산철 배터리를 잘 몰랐었는데 이제 이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아, 이 안에 들어간 게 1, 2, 3 배터리가 기본으로 들어갔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 13.6에서 14.6, 4셀이니까 4셀이면 하나에 3.6V씩 세팅이 되니까 한 셀에 그렇게 해서 이제 리튬 계열로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가 이렇게 비었어요. 사실 비었지만 힘이 넘치는 거죠. 물론 이게 아무리 좋은 배터리를 껴놔도 운행을 안 하고 자가 방전량이 크면 배터리는 망가져요. 특히 리튬 계열은 완전 방전, 방전 종지 전압 밑으로 떨어지면 배터리가 수명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절대 방전을 시키면 안 되고
주기적인 운행은 당연히 해줘야죠. 어떤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짜리 배터리를 단다고 해서 방전이 안 되거나 하진 않아요. 약간 좀 오바스럽게 교환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사실상 우리가 오우 이거 부러지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소모품은 당연히 교환해야 되지만 예측치 못한 것들이 자꾸 망가지게 되면 실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오바스럽게 더 많이 교환한 것도 있어요. 배터리를 교환한 지가 아주 오래된 차량이야. 불린다. 배터리가 보통 수명이 한 2년 정도 쓴다고 보통 생각하고 교환을 하는데요. 요거는 잘 쓰면 한 10년은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무게밖에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연비 효율도 좋겠죠. 이거 한번 무게 한번 들어봐 봐. 와 장난 아닌데? 8kg. 3배야 3배. 3배네, 와. 그러면 뭐 가벼운 거지. 깜짝 놀랐나? 이렇게 들어야지 이렇게. 진짜 가볍지? 진짜 가볍네. 어? 비싸서 내 차에도 못 달고 있어. 수입차 거는 한 100만 원 정도 하지. 여기 보면 배터리 교체했을 때 IBS를 초기화해주라고 하니까 TG 같은 경우는 이 안에 IBS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들어있는 차량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굳이 할 필요 없지만 수입차들은 대부분 IBS가 들어가 있고 국내 차들은 몇 년씩부터 IBS 들어가지? 15년씩 그때 들어가 있대요. 그때부터 들어가? 네. IBS 들어가 있는 연식 차량들은 초기화를 꼭 해주래요. 왜냐하면 이 배터리의 전압이 달라지거든요. 보통 얘는 납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완충 전압이 12.6V가 완충이고 리튬 계열은 3.6V나 3.7V가 완충 전압이니까 전압 자체가 달라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IBS 초기화를 하지 않으면 이 충전이나 방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와, 막 라이트가 막 한 두 배 밝아지고 막 그런 거 아닌가? 작업해놓으면? 그럼 안 되는 거지? 신기하지, 이거? 달고 싶지? 예, 너무 가벼워서 좋을 것 같아. 제가 살 빼는 것보다 배터리 무게를 주는 그 맞아. 이게 지금 12kg 정도가 감량됐잖아. 내가 요즘 저녁을 안 먹거든? 저녁을 안 먹어서 빼려는 목표치가 한 3kg 정도 빼는 게 목표였는데 살 빼지 마세요, 여러분. 배터리를 바꾸세요. 그게 제일 좋아. 왜 살을 빼? 배터리를 바꾸면 되는데. 시동 한번 걸어볼까? 세르가 왠지 더 힘차 보여. 배터리 바꿨다고 엔진 소리가 좋아지진 않겠지? 근데 이 배터리가 성능이 좋으면 진짜 연비가 좋아져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매연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배터리가 그러니까? 아니 가능해. 왜냐하면 배터리를 교환을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안 좋았던 접지가 좋아지거든. 그러니까 전압이 높아지니까 이제 센서 값이 달라져. 그러면 매연이 적게 나올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 이거 그냥 빈통이야. 리튬 배터리를 안에다 넣기 때문에 100짜리를 만들 수도 있고 200짜리를 만들 수도 있대. 그리고 더 싸게도 만들 수 있고. 얘는 뭐 강원도 가서도 시동 거는데 문제 없지. 이거는 이제 센터페시아라고 해서 이 플라스틱이 조금씩 다 까지고 상태가 이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아서 그냥 바꾸려고 같이 주문했었어요. 근데 지금 바꾸게 되네. 이거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 비상등하고 이런 센서들이 달려있지 않아요. 그래서 공조기랑 같이 이렇게 옮겨서 달아서 저 안에 차량에 장착해야 되는 과정이라 옮겨 달고 있어요. 다 옮긴 거지? 이런 데가 보기가 싫었어. 얘도 여기 다 긁혔잖아. 이거 오래돼서. 이게 딱 새거 이거 새거 들어가면 또 옆에 거 새거 끼고 싶은 거 아니야? 다 옮겨 달았으니까 장착합시다.
패신저 사이드 안전벨트를 킬까 말까 그거 사고 났을 때 여기에 사람이 탑승했으면 터트리고 안 탔으면 안 터트려야 되기 때문에 패신저 사이드에 승객 감지 센서 이렇게 하면 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들어오고 사고 날 때 엉덩이 팍 들면 에어백을 안 터트릴 수 있어 뒤질 수 있어 됐어요 이제 블랙박스는 저 배터리에 맞게 주차 녹화까지 세팅을 했고 자 이제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차도 불쏘샷 제품으로 친구가 협찬을 줬어요 핑크를 많이 껴서 이 와이퍼는 우리 김과장 친구가 이 영상 보다가 뭔가 도와주고 싶다고 해서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가지고 왔어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랑 불수 에어컨 필터 불수 광고는 아니고 불수 깼을 때 냄새가 안 들어오긴 안 들어와. 물론 자주 갈아줘야 되지만 우와 한 번도 안 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밖에다 세워놔가지고 이 새 차 상태가 좀 그러네요. 그리고 지난번 영상에 보시다시피 썬팅도 다시 저희가 새로 싹 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제 시트를 새로 싹 했어요. 그 칙칙한 검정색 계열의 색깔을 벗겨내고 베이지 색상으로 가죽 시트를 싹 하고 여기 도어 트림도 이렇게 해서 가죽을 싹 입혀놨어요. 요거는 물론 제 돈으로 했어요. 저는 원래 이제 기본 색상인 검정색이나 아니면은 짙은 색깔 계열로 하고 싶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시트집 사장님께서 약간 밝은 색을 추천하시더라고요. 돈 썼으면 돈 쓴 표시가 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약간 밝은 계열로 이렇게 시트를 했고 여기 이 차에 맞는 가죽의 패턴이 없어가지고 패턴을 새로 다 제작해가지고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스케줄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어요. 정말 이게 시트를 하는데 스트레스가 사실 되게 많았었어요. 몰고 다녀봤더니 열선 너무 잘 돼요. 그래서 문제가 없어가지고 열선은 그대로 살려서 저희가 그대로 장착을 했고요. 아무튼 이 가죽은 저희가 이렇게 작업이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이게 사실 개인적인 취향이라 가죽 기아복만 요게 좀 걸린다 하고 나서 봤더니 그리고 이 TG는 가죽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기를 요 안에 이렇게 고정하는 요 반지처럼 이렇게 잡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고정하는 부분이 없대요. 그래서 찍찍이로 이렇게 붙이는 타입이라 약간 좀 헐렁한 느낌이 나는데 요거는 뭐 아마 앉아서 운행을 좀 하시다 보면 조금 좋아질 거예요. 이제 새 차 같은 느낌이 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이런 부분들도 좀 까진 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포기를 했어요. 제가 이것까지 하려면 사실 이 도어 트림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좀 포기를 할게요. 오늘 저는 시흥에 있는 뷰티풀 사운드에 나와 있어요. 그랜저 TG 작업 거의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그 후방 카메라 그거는 꼭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남양주에 있는 송과장이 여기에 단골로 이렇게 다니는 오디오 샵이라고 하는데 여기 샵 대표님께서 후방 카메라를 달아줄 테니 한번 가지고 와라 말씀을 하셨고 스피커까지 같이 달아주신다고 이쪽으로 방문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흥까지 또 이렇게 부리나케 달려왔습니다.
우리 대표님 한번 얼굴 보여드리고. 안녕하십니까. 시흥 뷰티풀 사운드 강영준이라고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바쁜 시간 쪼개가지고 지금 차들도 되게 많고 하실 일들도 되게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익히 들어서 알고 있거든요. 예예. 저는 사실 오디오에 이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어가지고 이게 크게 몰랐는데 이제 우리 송 과장 통해서 들어보고 여기저기 보니까 대표님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그 유명하신 분을 또 이렇게 만나게 뵙게 돼서 저는 되게 영광이에요. 아, 제가 더 영광이에요. 네, 아이고. 오늘 그랜저 작업 어떻게 시작하실 거죠? 우선 꼭 필요한 게 후방 카메라니까요. 룸밀러에 이제 영상 나오게끔 하나 설치를 해드리고, 저희가 이제 후방 카메라도 취급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안 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어요. 서비스로 하나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괜찮겠어? 했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도어에 프런트, 리어, 스피커 이제 장착을 해드리고요. 장착되는 제품은 글라덴 G2라는 모델인데 가격대는 뭐 그렇게 저렴한 제품은 아니에요. 뭐 많이 비싼 제품도 아니지만 그거 시공해드리고 이제 도어 쪽 뭐 여름 김에 방음 쪽이 좀 부족하잖아요. 방음하고 그다음에 도어 트림 쪽에 흡음해서 조금이라도 조용하게 뭐 좋은 소리 들으실 수 있게 그렇게 한번 작업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후방 카메라 그리고 아 이게 룸밀러구나. 뭔가 멋져 보이는데. 저희는 이제 단순하게 설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인스톨은 기본이고 그냥 원하시는 모든 작업들은 다 가능하시다고 보시면 돼요. 자리가 딱 요 자리밖에 없어요. 정중앙에다 달면 참 좋은데 애석하게 정중앙에는 그 버튼이 있으니까. 예. 원래 전국적으로 손님들이 왔었어요. 기존에도 저희 이제 외부 활동을 좀 많이 했었으니까 그래도 그냥 연구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온 거죠. 이거 가죽하는 데서도 써도 되겠다. 와, 완전 신기하다. 저거 하나 사고 싶다. 100만 원 정도. 다음에 사야겠다. 요거는 이제 설치를 룸밀러에다 해드릴 텐데 평상시엔 안 켜주고 후진 넣었을 때만 전원이 들어오게 해서 모니터에 이제 후방 영상 나오게 그렇게 작업을 해드릴 거예요. 손 보시면은 제가 요즘은 인스톨을 안 하는데 손이 이렇게 돌아가 있잖아요. 여기도 돌아가 있고 뭐 인스톨 하는 사람이 손이 고울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손 이런 게 좀 창피했었는데 지금은 뭐 창피하진 않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희 살아온 흔적이잖아요. 정도면은 그냥 쓰실만은 하실 것 같아요. 짜자잔. 보니까 여기 올라오는 길이 되게 외졌는데 그만큼 홍보도 하실 수 있고 그만큼 유명하시니까 또 이렇게
안쪽에 들어오셨나 싶더라고요. 저도 진입문 보고 많이 놀랐어요. 고객분들이 대부분 이제 건물 도착하실 때까지도 여기 아, 저도 그랬어요. 예. 여기 올라오면 예. 여기 뭐가 있을까? 그만큼 또 유명하시고 예예. 손님들이 이렇게 알아주시니까 또 여기를 내비를 찍고 올 수 있는 그렇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죠. 시내 한복판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저희 쓰는 장비나 조금 라우드한 음악을 튼다든지 그러면 베이스가 좀 멀리까지 가요. 주변에 민가가 있으면은 영업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민원의 소지가 있고. 예. 외부로 나와야 마음이 차라리 더 편해요. 음악에 대한 감도 필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목수의 감이 필요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게 손재주 있는 분들 부러워요. 저는 이 못질도 제대로 못하거든요. 저도 잘 못해요. 구체적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작업이 오디오 작업과 방음, 방진 뭐 그 작업들이 거의 주를 이루시는데 그렇죠. TG는 진짜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뭐 후방 카메라에 뭐 그러니까 오디오 할 줄 알면 다 할 줄 알거든요. 아니 사적으로. 그렇죠. 예. 당연히 할 줄 알죠. 할 줄 예. 몰라서 안 그렇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예. 샵이 굴러가려면 기본적으로 그렇죠. 상업적인 어떤 그게 있잖아요. 예.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작업을 사실 못 하는 거지. 그렇죠. 보통 이제 오디오 작업할 때 뭐 액세서리 갖고 오시게 되면은 이것도 하나 뜯은 김에 해주세요. 그럼 그거는 뭐 그렇죠, 해드리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스피커가 이제 장착되는 부분은 이 부분에 미드 우퍼, 트위터가 고음이 예, 장착이 돼 있어요. 이제 그거를 탈거를 해서 설치를 해드리고 여기에 이제 미드 우퍼만 예, 아, 예, 그렇게 해가지고 설치를 해드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돈을 낼 때 웃으면서 내야 돼.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만족하는 결과, 원하시는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방향 잡고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콜 아답터에 맞게끔. 링 가다를 제작을 해서 CNC로 가공을 해서 이제 스피커 아댑터를 만듭니다. 일단은 좀 시간이 걸려요. 도면을 그려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엠마 헤드셔츠라고 해서 지금 현재 이제 국회 심사관으로 활동 중이고 국내에서는 스텝으로 뭐 심사에 관여하지는 않고 제가 외부에 알려진 거는 사운드 튜닝 쪽에서 그 남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고 결과물이 좋아져서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요. 스피커의 진동을 잡기 위해서 이제 방음을 할 겁니다. 베이징 올림픽 보려고 아귀찜 배달시켰어요. 소리가 정말 느낌이 완전히 다르네. 조정하고 나면 좀 더 깔끔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깔끔한데 내가 맡기라 그런가?
보통 누구나가 원하는 밸런스는 맞는데 너가 찾는 소리는 요거보다 좀 가벼운 그치. 소리니까 그걸 만들어줄게. 예, 그런 방향으로 자꾸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그런 것 같아요. 차도 네. 네. 좋은 차 없고 그렇죠. 뭐 내가 좋아하는 차가 제일 좋은 차지. 그렇죠. 뭐 정답이 어디세요? 타고 나면은 이제 다음 타자마자 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좋은 차가 또 생기잖아요. 아, 그쵸, 그쵸. 목표가 있어야 또 그걸 또 사니까. 아, 그렇죠. 네. 그걸 아니 절대 이해를 못해요. 저희 와이프도 잘 이해 못해요. 있나요? 예, 시드가 돌아가면은 이제 돌게 돼 있는데 그 네. 도는 힘이 되게 약해요. 아이고. 오디오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네. 네. 일단 예, 후방 카메라는 와, 후방. 시드가 안 돼서 우선 뭐 아쉽더라도 라디오라도 그거는 뭐 데크를 한번 바꿔야죠. 이게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 원래가 또 오디오를 저는 잘 안 들어요. 예. 안 듣는 데다가 이 차는 또 타지도 않으니까 이게 계속 견인차로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아까워서 타녀 다를까봐 제가 탄다 하더라도 누가 CD를 들어요. 다 오디오 예. 이 핸드폰 꽂아가지고 들으니까 그렇죠. 끝이 안 나네. 아씨 캐빈 필터 바꾸고 와이퍼 바꾸면 이게 끝이 나긴 나는 거야. 소리가 너무 좋은데. 이거 뭐 아 정말 좋은데 어떻게 남자한테 좋은데. 아 대표님 오늘 진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게 사실 영상에서 음질이나 그런 걸 막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저작권이 아니더라도 아, 예. 사실은 개인용 이 단말기에서 듣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아, 예, 뭐 괜찮습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많이 고생하셨어요. 뭐 하루 종일 이거 작업하시느라고. 예. 여기 매장은 시흥에 있는 뷰티풀 사운드예요. 뷰티풀 사운드. 제가 이거 게시글에다가 잠깐 올렸거든요. 예. 올렸더니 요 간판 이름만 보고 벌써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잘하신다고. 정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좋은 의도로, 좋은 취지로 그렇게 된 거니까 좋은 분한테, 꼭 필요하신 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음악도 그렇고 후방 카메라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필요한 것들이니까 예.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나가 나간 것 같아요. 방음지 때문에 이 방음지를 붙이기 전에 액추에이터가 망가졌어야 되는데 보내기 전에 액추에이터는 갈아줘야지 또 이거 나중에 가져가서 망가지면 다 만들어 놓고 저거 하나 안 해가지고 욕먹을 순 없으니까 기존 램프는 이 자리 소켓이 다 망가져 있는 거고 얘도 다 맛이 갔어요. 여기는 이미 뜨거운 열에 의해서 이렇게 녹아 있고 이런 램프들은 전구 타입을 쓰면 안 돼. 전구 타입은 불이 켜지면 되게 열이 많이 나거든요. 열이 많이 나는데 그 열을 플라스틱이 이기질 못해. 이건 뭐 국산차든 수입차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고 요즘 수입차들은 LED 램프를 많이 선호하죠. 그래서 이것도 신품 전구가 꽂혀 있는 요 새 부품으로 램프를 갈 거예요. 아니 오디오 집에서 이거 카메라도 하는데 이게 다 망가진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있어야지. 일단 그냥 조립해야지. 그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미등 한 번만. 오케이 됐어. 보면 안 닫혀. 꽝 닫으면 되는데
이게 너무 꽉 당기고 있는. 그래서 얘를 한번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아, 트렁크 꽝꽝 같이 닫아야 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가지고. 자, 이제 부드럽게. 그렇지. 여기는 지금 충북 오창에 있는 진상 클리어. 아니, JS 클리어. JS 클리어에 와 있고, 그랜저 작업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주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 네, 저희 작업이 되게 길어지면서 이렇게 지연이 되면서 사실 연락을 제일 늦게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어저께부터 이틀 동안 이 안에 실내 클리닝과 광택 작업을 해줬고 마지막으로 유리막까지 완료를 했어요. 또 차량 바닥 매트를 보고 안타깝대요. 너무 더럽다고 그 매트까지 협찬을 해주셨어요. 이게 찌든때랑 이런 게 엄청 많으시거든요. 이거를 다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작업 순서는 가죽을 하셔서 실내 클리닝 천장만 작업할 거고요. 진상 클리어요. 뭐 할까 하다가 진상 클리어? 시트는 교체하면서 하셨다고 하길래 탈거 안 하는 쪽으로. 원래는 전체적으로 타이거를 하고 시트 작업 따로 하고 천장 따로 하거든요. 어제 와갖고 전처리만 해놨어요, 제가. 제가 이 업을 한 지는 3년 정도 됐고요. 자동차과를 나오고 튜닝 쪽으로 좋아해서 전기도 했었고 오디오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차가 잘 맞더라고요. 제가 만족감이 너무 좋아서 세차를 해서 손님이 마음에 들어 하시면 그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만족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일단은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었고요. 구독도 하고 좋아요도 다 하고 있었는데 좋은 취지로 하신다고 하시길래 보자마자 바로 청주까지 와주신 것도 감사하죠. 검은색 계열은 습식으로 안 하고요. 건식으로 해요. 근데 밝은 계열은 습식으로 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실내 클리닝 할 때가 최고 힘들어요. 천장 할 때가. 이제 반했어요. 팔이랑 허리가 최고 아파요. 엄청 편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일반 세차는 물걸레지만 하는 게 아니라 APC라는 약품으로 시트나 도어 트림이나 이거 닦아드리고 기본 세차에 들어가 있어요. 프리미엄 디테일링이라고 해서 가죽 시트를 다 떼요. 시트부터 도어 트림이랑 엔진룸 폴리싱까지 전체적으로 올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마다 가격이 다 틀리죠. 큰 차는 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요, 큰 차는. 하얘진 게 보여요? 빵! 빵!
스크리닝은 살짝 하고 그 다음에 가죽 코팅을 올릴 거예요. 강택은 1차, 2차, 3차로 나눠서 강택을 낼 거고요. 차 상태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5시간에 8시간 잡고 있고요. 제 도장 한 차는 강택을 해도 열을 많이 주면 안 돼요. 일반 도장명보다 도장 두께가 좀 얇기 때문에 기스 잡겠다고 너무 열을 주면 또 기스가 나가고 이러니까 항상 조심히 하죠. 유리막 바를 때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유리막을 먹어버릴 수가 있어서 기본 도장이 훨씬 좋아요. 재도장 하면 기수도 엄청 잘 나요. 원칠이 최고 좋습니다. 차이를 보시라고 나눠놨는데 카메라에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 2차, 3차까지 더 돌리면 채도도 올라오고 다 올라올 거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잠깐 보여주는 거지 정확히 잡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랜저 집에 못 가냐고요? 그랜저 집에 못 가죠 오늘. 내일 가야죠 집에. 강택 1차, 2차, 3차 다 냈고요. 유리막 1차 발라놓고 하루 챙겨놨고요. 2차는 지금 바르려고 준비 중입니다. 어제요? 12시까지 했습니다. 좋네. 차를 이렇게 차가 변할 수 있구나. 문제는 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돈이 얼마가 된 거야? 그게 전신성형이지, 이 정도면. 아, 해놓고 나니까 진짜 좋긴 좋다. 사이드 미러 이쪽하고 이쪽 봐봐. 지금 유리막을 한 거랑 안 한 거랑의 느낌이 불빛이 반사되는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 지금. 이게 딱, 이 느낌이 눈으로 딱 벌써 표시가 나는데. 진짜 이 차는 여러 사람들이 진짜 고생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식구들도 고생한 게 있고 다 업체 한 분 한 분 이 대표님들이 땀이 다 깃든 차량인데 나만 돈으로 때운 거야? 아, 나 참, 우리는 참 엔진 내려서 작업했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을 못해.
고생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많으셨고. 진짜 진상 크리오는 아니죠? 원래 청주에서 계셨다고. 네, 청주에서 하다가 확장 이전을 한 확장 이전을. 아직 지금 간판도 못 달았어요. 이전하시자마자 이 차가 들어와서 이전하고 처음으로 작업하신 거고 아직 간판도 안 달려 있어서 간판 공사도 하기 전에 우리 차 먼저 작업을 해주셨어요. 사실 너무 고맙고. 아, 네. 여기는 주로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좀 시켜주세요. 기본 세차도 하고요. 디테일링, 실내 클리닝, 강택, 유리막 그 정도 작업하고 있습니다. 직접 물 뿌리고 세차하는 거죠? 네. 그 디테일링 샵들 보면 세차 허가가 잘 안 나니까 보통 스팁으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 물이 충분하게 뿌려지지 않으면 이게 기스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차를 아끼는 분들 입장에서는 스팀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을 뿌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본 거예요. 사실 물을 시원하게 뿌려주시는지 방택 정말 잘 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를 보면 물론 이제 도색을 한 지 얼마 안 된 차량이라 사실 광택을 이렇게 세게 낼 수는 없어요. 뭐 광택을 이렇게 심줘서 내거나 할 수는 없는데 아직 뭐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이렇게 조심해서 12시까지 작업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은 아기가 몇 살이라고 그러셨죠? 7살. 한 명이에요? 네. 아. 아, 보통 애를 보기 싫어서 야근을 하는. 아니요. 그런. 그렇게 얘기하면 또. 세차, 이제 세차 같아요, 진짜. 좋은 분한테 갔으면 좋겠어요. 그쵸.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이 네. 들어요. 계속 만들면서. 네. 아, 정말 꼭 필요하신 분한테 네. 갔으면 좋겠다 싶고. 실내 클리닝이라든지 디테일링 세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진상 클리너. 진상 크리어. 거기. JS 크리어 그 설명글에 전화번호랑 이렇게 넣어드릴 테니까 이쪽에 연락하셔서 작업을 해주세요. 친절하시기 아마 친절하시죠? 아, 빵 친절하죠. 그 가게 이름 보고 되게 친하다고 생각 안 하죠. 아 그러니까 네.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내가 진상이 아닌가. 앞으로 영업 정말 잘 되셔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버시고 또 이 모터스포츠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아반떼컵에서 1등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이신지라 차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오셔가지고 광택 내시면서 사장님하고 수다 떠셔도 좋을 것 같아요. 차 좋아하시는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게? 근데 키가 하나야. 저 키? 아 키도 미리 말하면 스타트 버튼 딱 스탠바에 다 해놓는데 전문이잖아요. 거의 그 생각을 못했네. 네. 지금 딱 외장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TG가 이게 차가 연식이 있다 보니까 그치. 원래가 이게 이런 광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딱 보다 보니까 여기 실력이 이건 거 같아요. 딱 보니까 TG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이 정도 외관이면 완전 특이해요. 특이해.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본인은 마음에 안 든대 이게. 아니 이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기본판이 이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어. 네, 이거는 규정된 사실이다 보니까 이제 이 녀석 나이를 생각하면은 좋을 수 없죠. 전치치. 네. 저는 좀 이따가 제가 할도리는 딱 기똥차게 해놓고 일단 여기 뭐 제이스 네, 대박 나시고 네, 일단은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대박 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따 뵙겠습니다. 뿅. 정면에 보이는 쪽은 튜닝샵 배기, 버스, 브레이크, 일반 정비. 건물 오른쪽 보시면 튜닝 파츠를 만드는 전문점을 깎을 수 있는 거 들어오고 오른쪽은 썬팅, 불박, 내비 이런 게 들어와 있고요. 진상 클리어요. 자, 진상이란다 자꾸. 거의 이름이 자꾸 진상이 생각나지? JS 클리닝에서 매트를 보내주신다고 했었는데 그게 택배로 도착을 했어요. 이게 까실까실하네.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지? 이게 안 밀려나게 일부러 이렇게 했나 본데? 자, 이거 오래된 매트. 이거는 새 매트.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코일 매트들은 이게 되게 굵직굵직한데 되게 미세하게 돼서 카펫트 같은 느낌이 나요. 혹시라도 매트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 JS 클리닝에 연락하셔서 주문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품이 진짜 마음에 들어요. 야, 근데 이거 매트 진짜 예쁘다. 예쁘고 진짜 좋아. 완전 마음에 들어.
제가 작업을 하면서 요거까지는 좀 갈고 싶었거든요. 여기 도화 스태프까지는 교환을 하고 싶었는데 현대에서 지금 현재 물건 공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품이, 이 부품뿐이 아니라 현대가 지금 물건 공급이 거의 대부분 잘 안 돼요. 나이가 좀 들면. 그래서 요건 교환을 못 했어요. 장장 한 9개월 가까이 걸렸던 모든 작업이 다음 영상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끝. 아, 이제 사실 좀 이제 많이 대중화가 됐는데 안드로이드 올인원이라는 상품을 장착을 할 건데요. 카오디오랑 결합된 상품인데 기능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이따 완성하고 기능 같은 걸 설명을 한 번 더 해드리면서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일단 안드로이드의 기능은 우리 스마트폰인데 차에 박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쉬워. 그래서 저거를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내릴 것인가 아니면 쟤를 둘 것인가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습니까? 네, 그럼 옮겨야죠. 왜냐면 저게 보이는 건 좋은데 이 전체적인 그 룸밀러의 모양이 조금 좀 더 해드리고 싶은데 좀 이렇게 일정이 갑작스럽게 잡혀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원래 좀 TG를 굉장히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 동호회분들 아실 거예요. 이제 저희 박민재가 TG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안다. 왜냐면 또 여섯 대를 또 끌었었고 또 TG하면 아직까지도 고급적인 이런 느낌이 돼. 또 HG보다 또 TG가 더 이쁘긴 이쁘거든. 유명 유튜버 그 카라큘라 차도 한번 인스톨 해주고 그랬었으니까. 아, 저기 다음 달에 예약돼 있습니다. 아, 그때 네. 한번 와서 구경해야겠다. 네. 우리 연예인 봐야지, 연예인. 네.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네. 얘는 구조가 되게 단순해. 뜯는 게 여기 뜯고 볼트 6개면 나와요, 커버는. 그리고 오디오 4개 빵. 무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무출이 뭐냐면은 자출, 무출이라는 게 있는데 자출은 이 오디오 자체 내에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것. 그래서 자가로 출력을 낼 수 있고 무출은 외부에 있는 앰프랑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외부에 있는 이제 트렁크 쪽에 붙어있는 앰프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를 장착하면서 순정 앰프를 살려가지고 작업을 저희가 마무리 할 거예요. 조금 더 좋은 음질이 나올 겁니다. 그동안 현대기아차에 달려있는 순정 앰프를 모두 살려가지고 작업을 했었을 때 안 좋은 소리가 난 적이 없었어요. 장 대표님의 이제 좀 니즈를 제가 좀 충족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네.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댓글 중에 중국산이다, 이제 제품이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있대요. 근데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저렴한 것만 찾아요. 근데 저렴한 걸 써보고 안 좋다? 아, 당연히 안 좋죠. 싸고 좋은 게 어딨어, 세상에. 얘네들도 좋은 게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램이 무려 6기가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 용량이 128기가. 배틀그라운드도 작동이 돼요. 어차피 좋은 취지로 지금 또 진행하는 컨텐츠고 차라리 저도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기계 중에 가장 좋은 걸 그냥 달아야겠다. 안드로이드에 대한 좀 뭐랄까 편견, 이거를 이 제품으로 제가 깨드릴 거예요. 사양이 이거보다 낮은 걸 달아놓으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게 또 취지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냥 이걸로 세팅해가지고 제가 조금 있다가 정말 화려하고 누가 만져도 거부감 없는 물건인 거를 여기서 입증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쌀 수 있는 만큼 계속 싸고 있어요.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좀 지기 싫어가지고 이게 이제 지기 싫어서 후방 카메라 이렇게 룸밀러에 달아놓으셨는데 어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막아놓으신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좀 느낀 게 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쌀 수 있는 거 테이프가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좀 웃기잖아요 지금 모양이. 근데 이게 뭐냐면 TG의 전용 마감재예요. 이 보시면 위에 마감이 이렇게 돼 있고 클립이 들어가 있습니다. 볼팅을 안 하고 넣는 건데 저도 처음에는 아 되게 허접할 거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아 이거는 빨리 이거 되죠. 꾸르르 꾸르르. 예. 아니 손이 되게 느릴 것 같아가지고 손만 그렇게 하고 영상을 빨리 해. 끝. 이게 마감이. 어? 단차가 하나도 없어. 네. 잘 나와요. 진짜 이런데 단차 하나도 없네. 네. 키만 돌아가면은 바로 이제 배터리가 잔량이 남아있는 상태라면은 대기 모드로 가 있어요. 뭐 휴게소 갔다가 또 딱 신호 걸려면 막 부팅을 막 하고 막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얘는 그냥 껐다가 오프 되고 키 돌리면
바로 켜져요. 그냥 대기 모드 우리 버튼 누른 것처럼. 예. 예, 이게 좀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도 그러네. 있고. 그리고 이제 저전화 방지 모드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USB랑 유심 꽂는 데가 들어있어요. 이 친구는 이제 USB 꽂는 데가 세 군데인데, 역할은 똑같은데 역할은 서로 달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꽂는 것마다 다 따로 인식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뭐 여긴 음악 넣을 거야, 여긴 영상 넣을 거야, 나 이제 휴대폰 충전해야겠어, 뭐 이런 정도 쓸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유심을 꽂으시면은 데이터 쉐어링 유심 하나 발급받으셔가지고 같이 연결하시면은 여기에서 바로 인터넷에 잡혀서 바로 쓸 수가 있어요. 플레이스토어 구동 속도 딱 와. 여기서 우리 어떻게 팀앱 한번 써보자. 팀앱을 누르면 팀앱을 바로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아이고 카카오땡. 아 이거 말고 팀앱 여기 설치. 아니 근데 홈쇼핑 가냐? 아니 내가 계속 듣다 네. 보니까 네. 내가 홈쇼핑을 보고 있나? 그런데 그렇지 않아. 이 핸들 리모컨이 버튼이 4버튼이에요 개조하시면 저항 막 바꾸고 하시는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인위적으로 내가 편한 키로 다 만들 수가 있어요. 오. 이렇게 원하는 대로 소리가 안 담길 거야. 하지만 볼륨 한번 올려가지고 진짜 좋아. 내 거 제규어랑 비슷해. 그 본업이 아닙니다. 사실 저는 출력 올리는 일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것도 제가 오늘 출력 튜닝해서 내보내주고 싶어요. 근데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잖아. 아니 이거 원래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게 취지가 지금 어긋났는데 이거를 이제 보시고서 다 달라고 하시면은 제가 사실 그 차종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이길 수가 없고 차라리 이제 직구하셔가지고 장착점 가시하고 장착하시는 게 좋아.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사업자다 보니까 인증 제품만 판매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차종에 대한 걸 다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제가 달 수 있는 차종이 있고 장착을 못하는 차종이 있어요. 근데 인증 문제 때문에 모든 제품을 구비할 수가 없거든요. 본업은 아닙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스피커랑 딱 매칭이 되는 것 같아. 와, 이 차에서 날 소리가 아닌데? 네, 이 차에 날 수가 없죠. 아니, 하다 보니까 계속 더 해주고 싶은 거야. 네. 내가 탈 것도 아닌데, 이왕 줄 거면. 그러니까 이 차가 변화하는 모습이 즐거우신 것 같아요. 맞아. 되게 즐거워. 아, 후방 카메라 나온 날 안 봤네. 짜자잔. 네, 이 정도면은 제가 이제 할 일 다 한 것 같아. 자, 이제 그랜저 이 그 오디오까지 작업을 했어요. 지난번에 스피커 작업을 하고 CD가 안 나와서 정말 난감했었거든요. 그래서 중고를 할지 아니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할지 그거를 제가 투표에 붙였었고, 투표의 결과가 8-2. 80%가 안드로이드로 가야 된다. 그리고 20%가 순정을 고수하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안드로이드로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때마침 광택 작업을 하는 한 대가 오창이었고, 오창에 있는 우리 그 아우토모빌의 박민재 대표가 저한테 연락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시작한 거예요. 저도 이런 작업에 참여할 수 있어갖고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 예. 그리고 일단은 뭐 이 취지가 너무 좋아요. 저도 이런 거 좀 여유되면 나중에 저도 좀 해보고 싶어. 그래서 아니, 근데 이게 재밌어. 아 재미 있죠. 재미 있지. 아 돈 쓰면 재밌어 원래. 컨디션이 지금 제가 봤을 때 굴러다니는 티지들 중에 그래도 상위에 있지 않을까. 상위에 네, 가장 네. 좋은 차를 만들고 네, 싶었거든 네. 원래. 아쉬운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너무 갑자기 싶어. 내가 연락해가지고 너무 아쉬워. 예, 우리 구독자가 아니었어 원래. 아 사실 아까 전에 몰래 지금 고백했거든요. 근데 이거 얘기가 벌써 됐구나. 저는 이렇게까지 또 이게 진심이신지 몰랐어요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안 보이는 자리에서 그냥 말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차에 대해서 되게 진심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아 그 진심이 사실 저를 움직인 것 같습니다. 좀 약간 그런 느낌이야. 진짜 제가 약속드린 거, 제가 장착한 건 책임지고, 그리고 무슨 음악을 들으셔도 다 대응이 될 거고. 아 그리고 진짜 참고하셔야 되는 게, 원래 저는 올인원 데크를 다는 거를 안 좋아해요. 대부분 장착을 해놓으면 애가 맨날 버벅거려. 맞아. 하면 두둑 두둑 두둑. 오늘 이거 진짜 장착하고 나서 보니까 와 너무 좋아.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더 내 차를 부탁해가 더 잘 돼서 네 나중에 저기 밥은 한번 사주세요. 내가 여기 채널에 나왔으니까 네. 밥은 사야지. 아니 채널 내 거 아닌데. 아 그래? 제 것도 한번 놀러 오셔서 그냥 뭐 쓸모는 없겠지만 한번이라도 아우토모빌 검색하시면 그 우리 아우토모빌 대표님 채널이 나올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 같이 보여요. 아까 매핑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이제 매핑 진짜 잘해요. 그래서 매핑 맛집. 네, 이 차 이제 구입하시는 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시원하게 다 공짜. 예. 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길어. 이거 통편집 당하는 거 아니야? 통편집이에요. 통편집.
잘해놨어 너무. 근데 아. 너무 아쉽다 이거.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고 이제 뭐 남았지 이제? 다 했나?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그랜저로 대답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싶은 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대가 2005년식 그랜저 TG예요. 이 차량을 리스토어를 싹 해서 필요하신 분한테 판매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프로젝트를 계획하게 됐어요. 이게 원래 제가 가져올 당시에 차가 깨끗했었어요. 대차를 나가다 보니까 여기 뭐 문콕도 심하게 있고 여기는 이게 최근에 긁었나 봐요. 누가 여기를 다 긁고 반납을 하셨어요? 뒷반반은 정말 무수히 박았어요. 이거 여기도 찍고 여기 뭐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찍었는데 이런 데 막 미세하게 기스들은 되게 많고요. 폐차 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놨네요. 제가 얼마 전에 적금이 끝난 게 있어가지고 그 적금 끝난 걸로 이 차 작업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농담인지 아나 본데 진짜인데 정말 그 말이 맞아. 팔고 다시 사심이 하는 댓글이 맞는데 새 차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건데 내 손을 거쳐서 이렇게 딱 복원을 하는 차는 세상에 한 대뿐이 없는 차니까 나만 만들 수 있는 차를 하나 만드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이걸 또 받는 분은 네, 정성이 탄 이 차량을 받아서 이렇게 길이 기억하는 모습도 또 내 입장에서는 또 좋으니까 어떤 게 많은지 모르겠어 사실. 이제 하체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아는지 한번 해야죠. 고마워. 아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짜자잔. BM 타는 공돌이 적어놨어요. 화이팅. 어 너무 세게 쳤어. 자 이게 V파워 배터리고 V파워 배터리는 아마 좀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좋은 일에 동참하고 싶다고 해서 이거랑 불수 에어컨 필터 고맙습니다. 요거는 물론 제 돈으로 했어요.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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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마무리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길어. 이거 통편집 당하는 거 아니야? 통편집이야, 통편집. 다 했나? 사연들이 지금 마음 아픈 게 많네요. 형 아까 찔끔 국물 한 방울 나오더라고요. 국물 닦았어. 아, 이거... 난 현실적인 게 더 좋더라고. 아, 이것도 좀 편해. 좀 마음이 되게 심각한 거야. 무슨 일 있는 것처럼. 무슨 일 있나 해서 저거 읽고 있는 거야. 잘 찍으셨어요, 사장님? 네, 찍었어요. 일단 하고 차를 잘 유지하실 수 있을 분들도 생각을 해봐라. 다른 것보다 당장 좀 필요하신 분들 위주로 스티커를 붙여봤는데 하나는 남네요. 읽다 보니까 감정적이었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현실적으로 돌아보고 고르기가 어렵네요.
이렇게 한번 치고 있어요. 담당자가 와지고 세컨드리는 이렇게 타고 있다 이렇게 소식을 들려주면은 그게 저희도 기분이 좋을 것 같고 사장님도 기분 좋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식 보내는 마음으로 하신다고 하시니까요. 정말 필요한 분은 커피식을 받을게요. 완료. 자, 안녕하세요. 장용석입니다. 이 그랜저 진짜 오래 기다리셨죠. 제가 작년 여름에 이 차를 정리하려고 시작한 거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작을 하긴 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많이 기다리셨죠. 지금 216분이나 지금 들어와 계시네요. 전 이렇게 많이 들어오실지 몰랐는데 떨린다. 아, 창피해. 제가 아까 여기 등록증을 한 번 더 보여드렸었는데 이게 2006년식이에요. 제가 처음에 2005년식으로 착각을 했었는데 2006년식이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엔카에 들어가서 동년식의 그랜저 TG 차량 중에서 가장 비싼 차량의 시세로 판매를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고 처음부터 말씀드렸었고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지금 검색을 해야지. 아까까지 검색했는데 제일 비쌌던 차가 팔렸을지 모르니까 그 사이에 팔렸으면 조금 더 싸지겠죠. 2006년식 자 75대가 검색이 되고요. 현재 가장 높은 가격순 안타깝게도 가장 비싼 아까 낮에 검색했을 때 가장 비싼 차가 아직 안 팔렸어요. 사실은 가장 비싼 차가 지금 현재 490만원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싼 차가 390이라 100만원의 갭이 있어요. 아 지금 검색을 하는 거였구나. 그 아까 그 화면 그대로구나. 100만원의 갭이 있어서 저는 혹시 이제 490만원짜리가 팔렸으면 지금 실시간을 하는 시간에 390만원짜리가 제일 비싸니까 그 가격에 판매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시세로는 490만원짜리가 가장 비싸요. 490만원 100만원 개꿀. 개꿀. 추첨은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진짜 세상에서 제일 공평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사다리 타기예요. 사다리 타기. 사다리 타기. 자 여기 사다리 여기지. 자 여기가 사다리가 여기 있거든요. 자 여기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거고 10분 중에 먼저 5분을 먼저 하고 그 중에서 2분을 뽑을 거예요. 3분이 떨어지고 5분 중에서 이제 토너먼트 방식으로 가는 거죠. 2분이니까 마지막에 4분이 남겠죠. 그 4분을 또 사다리 타기 할 거예요. 줄을 그어야 되는데 제가 첫 줄을 한 3줄만 그어 놓을게요. 3줄. 자, 줄 긋고 싶은 친구들 나와서 한 줄씩 여러 줄 그어도 돼. 세상 가장 공평한 게 사다리라니까. 아, 내가 꺼냈는데? 아, 예. 5분. 아무데나 원하는 데다가 순서대로 그냥 붙이겠습니다. 아니, 뭐 편하신 대로. 줄 타야지, 줄. 아, 우린 또 순서대로 하시는 게 순회본. 야, 이런 거는 비싼 걸로 해야 돼. 하실 때 키고 하셔야 돼. 아, 키고 해야 돼? 오케이. 아, 근데 무거워. 무거워도 안 되겠어. 자, 이렇게 가고 오 축하드립니다. 여기 박땡승님 여기 두 줄이라 이게 오 아 여기 아니, 여기 일로 가야죠. 아 일로 가는 거야? 아, 다시 하십시오. 아 여기지. 네. 아 큰일났다. 밑으로 내려가고 아, 네, 올라가고 내가 맥주를 한 잔 먹었어. 오 와 자 그냥 하고 자 아무데나 붙이고 이거 이용담 아니야? 영담. 자 이렇게 그리면 뭐 문제 없지? 여기도 하나 그릴까? 최땡화님. 오 최땡화님 성땡규님. 아 이게
마지막까지 줄을 긋게 하네. 오, 이거 심플하게 가는데? 자, 축하드립니다. 성땡규님. 박병일 씨가 지원한 건 아니겠지? 우리 명장님께서? 판매가 안 되면 연락 주세요. 정성신님, 명장님 지금 이마에 땀 나는 중. 제가 수화기 하나 드릴게요, 수화기. 이 차량용 수화기. 그랜저를 위에다 놓고 아래에다 이름을 넣을 걸 그랬나?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해놓으면 되죠. 어? 이렇게 해놓으면 되잖아. 아, 이거 진짜 촘촘한데? 여기 하나 넣을까? 그냥 안 그리고. 줄이 너무 많아서 이거 한참 내려가야 될 것 같아서요. 자. 오, 오. 여기 들어왔다. 여기 들어왔다. 아니, 여기 여기 여기가 몰라 여기. 오. 왔는데? 오. 오. 다시. 저가 이제 확인하죠. 네. 박수! 자, 최건아님 들어와 계시나요? 용인 딸바보님 있어요. 저요. 용인 딸바보님. 아, 그분이에요? 저요. 아, 제가 지금 전화 드리면 받으실 수 있으시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내 차를 부탁해 장윤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지금... 지금 영상 보셨었죠? 예, 지금까지 보고 있다 전화 와서 지금 영상은 끊긴 상태고요. 아,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네. 이 차를 가지고 좋은 일만 좀 생기셨으면 합니다. 네, 사장님의 지금 좋은 마음과 좋은 기운들 다 받아서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잘 타겠습니다. 아, 네. 다시 한번 당첨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선생님. 네, 네. 아이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그 용인 딸바보님 당첨 축하드리고 다들 축하들 다들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끝냅시다. 하나 복사하셔야 될 거예요. 아, 이게 타고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만 있어도 올해 복 다 받은 것 같아요. 더 받으세요. 더 받으시고 이걸로 아, 네. 앞으로 진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제가 고생하시고 가족분들, 직원분 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돌아갈게요. 아, 감사합니다. 또 중간중간 자주 뭐 연락 한번 드리고 네네. 한 번씩 방문 드리고. 그리고 저 안드로이드는 사용법 모르시면 네. 그 아우토모빌 전화하셔서 괴롭혀도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기로 약속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고맙습니다. 차는 오늘 이전이 됐고 생방송 때 뽑았던 경품들 그거 포장만 해서 내보내면 이 이벤트가 이제 완전히 끝난 건데 되게 재밌었던 것들도 있고 섭섭한 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시원한 마음이 진짜 많은 것 같고 다행히 당첨이 되신 분하고 대화를 좀 해봤는데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드신 분은 아니고 직업도 있으시고 저걸 가져가시면 잘 타실 만한 느낌이 드는 분인 것 같아요. 아이고
뭔가 큰 숙제가 끝난 것 같아 진짜. 방학 숙제를 막 밀려서 한 기분이야. 내일 개학인데 막 지금까지 내가 뭐 했지 하면서 막 했던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매번 그렇게 방학을 보내긴 했지만 끝났다. 다음엔 뭐 하지? 저는 뭐 사실 촬영만 하고 그냥 뭐 얼굴만 나오면 되는데 저희 직원들도 있고 협찬해 주신 분들 그분들도 자기 시간을 업무 시간을 빼가지고 이 차 만드느라고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해준다는 게 진짜 쉬운 일 아니거든요. 협력업체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좋은 댓글들 이렇게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업체들 홍보들 좀 해주시고 이제 집에 갑시다. 집이란다 가게 가서 일해야지 이제. X5만 정리하면 이제 세대로 딱 되는데 X5 어떻게 정리해야지? 그것도 만들어서 팔까? 아니야 그건 하면 안 돼. 그러면 차가 세대면 차가 망가지면 탈 차가 없잖아. 그치? 한 대를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뚜껑 열고 싶어, 뚜껑. 내 뚜껑이 뭐지? 뚜껑 여는 차를 한번 타고 싶은데, 아씨, 옛날에 한번 타보고 열어본 적이 없어. 겨울에 달달 떨면서 뚜껑 열고 차를 끌고 다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네? 그만하라고?